쉬고 막 뭐 그래. 어디가요? 94년생을 엄마라고 부르는 팀분들. 팀 상대 팀분들. 아. 아 근데 우리 뱀픽을 너무 잘했다. 너무 잘. 아, 뱀픽 진짜 멋있어. 뱀픽이 승리. 1픽도 너무 잘해.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 1픽에 징크스 살린 거랑 2픽 때 그냥 정글 다 잘라버리기 너무 좋아. 와 정글 짜 바위를 사와서 했대. 첫 판이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저쪽이 잘못한 게 첫 번째 뱀페이지에서 무조건 정글을 뽑았어야 되는데. 맞아 맞아. 아~ 나머지 또 사람들이 챔피언 폭이 좁으니까 거기서 말렸어. 거기서 말렸어. 약간 그.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그냥 픽 어떻게 그냥 정독대로 가? 저는 그거 한번 해보아도 될까요? 가렌? 네 형님 해보세요. 가렌 같은 거는 뭐 형이 잘하시는 거니까 가렌 좋아요. 가렌 AD로 맞춰서 오케이 오케이 지사 긴거 할 거니까 가렌 하시고 구독 아 2시간 전에 하셨군요. 저든 뭐 바텀 조금은 부담 없이들 해도 될 거 같아요. 아니, 편하게 이번에 편하게 하죠. 네, 재밌게 재밌는 거 재밌게 하죠 재밌게. 그럼 저도 뭐 모르가나 같은 걸로 해가지고 같이 됩니다. 바텀 예 네, 바텀 이겨버리 뭐 밀어붙이는 쪽으로 가면 되니까. 또 마이크 꺼놨네 바보같이. 아, 그러면은 배는 뭘 하지? 배는 상대 주력팩 좀 살려줍시다. 어차피 저거 하니까 그거는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네. 자 하나 징크스랑 뭐 이런 거 디코는 가갈빈 이런 거 살리고 시작. 아니 그건 좀 각 라인에서 그냥 하나씩 하자. 그냥 각 라인에서 하나씩 하자. 어 그래 하나씩. 미드에 그럼 미드 우리 하나? 공식 방송이 아니고 저는 미드 밴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미드 밴 안 할게요 그냥. 오. 오케이 오케이. 아니 배려해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생경기는 다른 라인 양보할게요. 시작한대요 시작한대요. 밴 블랙 시작한대요. 저 가렌이나 세트 할게요. 물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나는 뭐 하지? 나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할게요.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서빙도 저 혼자 하고 세팅도 저 혼자 하고 화면 전환 저 혼자 하고 이제 용원이 뭐 까다로운 거 하나 1차 바로 경기가 저 징크스 배나면 사실 이게 제일 좋기는 해요. 시청자분들 하려면 해. 괜찮아. 하려면 상관없어. 뭐 재밌게 해주는 거 시간 끌어주는 거 이런 것도 그냥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경기 바로 들어가서 경기 남는 시간 없이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베드라지 팀이 레드 아 블루 진영 그리고 무르사 팀이 레드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 2대 0으로 다 이기고 나서 징크스 밴하는 건 약간 조금 그 좀 지켜 세워주는 거 아닌가요? 약간 약간 좀 징크스 매섭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네 팀 제발 한 번은 이겨라. 징크스 하지 말고 한 번은 이겨라. 한 번은 이기게 해줄게. 그런데 올라프 뱅까지 이거 두 번 완전 그 제가 봤을 때 알아차린 직박형... 것 같아요. 존디기 선수의 그 챔피언 한번 더 하시라고 두 번씩 하려고 다변하면 뭐 할 거야? 이거 약간 그거예요. 지금 배짱 부리면은 우리 또 올라프에 이어서 자크랑 베라바이가 가져가. 에이. 그거 이거예요. 그쵸. 배짱 부리지 말고 빨리 그렇죠. 챙겨가. 에이. 얀 거죠 이제. 쫀득이 선수도 아 이거 정글 빨리 뽑아야겠다. 4, 5픽에 뽑으면은 밴당하니까 빨리 뽑아야겠다 하고 바로 뽑아갑니다. 네. 편하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종수가 옹량이 선수가 홀이랑 이런 게 좋아가지고 그렇죠. 곽사 진용원의 하이브드인 거. 아 이제 이긴 용원이에요. 바뀌었어요. 아 이긴 용원. 이긴 용원. 네. 이미 이겼거든요. 아 네. 이미 이김. 자 세트를 단군님이 하시겠죠? 세트가 나왔습니다. 세트를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탑에서 매직박 선수가 모데카이저 오른 가렌 다음으로 많이 한 게 세트예요. 맞아. 이미 다 분석 잘 아시네. 끝났죠. 영일님이 분석을 많이 하셨네. 분도가 보이고 나서 세트를 했습니다. 저게 이제 중계하려면 이제 다 해야 되거든요. 누가 뭘 많이 하고 막 중계할 때 누가 몇 퍼센트로 뭐 하고 가렌까지 딱 끊어서 빙도수 차이가 많이 어떻고. 나기는 합니다. 그렇죠. 중간에 대체할 때 할 말 없으면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바루스까지 빼서 왔죠. 아 곽사의 바루스. 곽사의 바루스를 그래서 왔는데 어쨌든 곽사 선수가 곽사 선수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쓸게 곽사 선수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팀 원딜러드 두 선수 모두 애쉬와 바루스 위주로 연습을 했어요. 네, 그 중에서 양 선수들 모두 좀 바루스를 선호했고요. 동탁 직박형인데 안 바꿨어요. 매관매 직박으로 했어요. 이제는 좀 궁금한 건 사실 미드 밴으로 못 막는다는 거는 알 거거든요. 저 지금 확인했는데 이각 선수가 없네요. 이각 선수가 없네. 매간 매직박이 들어왔고 당근 선수도 계시고 지금
이병호 선수가 빠졌네. 어? 네. 장군 선수가 장안의 네, 장안의 화제인.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강박 선수 부티오가 찢어졌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매직박 선수 함께했다고 치고 왔고요. 네. 아. 그 다음 차례. 아. 그 다음 차례로 아~ 두 번째로 피곤한 침착맨 선수가 실어갔어요. 그쵸. 예. 두 번째로 연장자인 장안의 화제를. 나이로는 그 어차피 다 그 친구분들이랑 뭐 생일을 가질 수는 없고 장안의 아, 네. 화제 듀오. 침착맨 선수가 좀 더 피곤해하세요. 아, 좀 피곤하면 네. 일찍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네. 네. 사람마다 그 체력이 다르니까 좀 더 피곤해하세요. 그래서 더 먼저 지친 사람이 싫어. 나이 들고 나면은 그렇죠. 어디 놀러가도 그 놀 때 놀더라도 그렇죠. 아, 먼저 힘들어요. 지치는 사람이 쉬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뭐 없어요. 나이로 이런 거 맞습니다. 네. 네. 나이가 밸런스는 좋은 거 같거든요. AD랑 AP 저는 뭐 이제 조합은 모르는데 네. AD랑 AP 뭐 그 뭐 배분은 좋은 거 같고. 완성이 됐는데 어 판트로 선수는 오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챔피언들만 하네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사실 그 판수로 지금 들어가서 쳐보고 뭐 블리츠나 이런 데 쳐보시면 네. 판수로 지금 빨갛거든요. 루블랑은. 아 그래요? 하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제일 네. 좋죠. 맞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겼으니까 마음은 한결 편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약간 고민될 거예요. 이제 이 그 나이 든 사람들의 고백 AD 김종수 드리자면 네. 판수로 김용원 이겨도 그림이 안 좋고 매직박 이렇게 상대 팀이 이기게 해도 상대 팀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딜이 좀 그 줄다리기를 잘 해서 뭔가 예쁘게 지거나 아니면 멋진 경기를 하고 아슬아슬하게 이기거나 지거나 두 개의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서 맞습니다. 더 피곤한 건 오히려 베도라지 팀일 수 있어요. 네. 오, 좀 맞는 말씀이셨고 저 그 저도 그런 느낌 뭔지 알거든요. 루시아님이 문도가 이게 정해진 게임에서 아 약간 저쪽은 이제 하고 싶은 픽은 대충 다 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경우 많았어요. 저도 방송하면서 뭔가 아 뭐 져준다 뭐 연습 뭐 스크림에서나 이런 때나 아 상대방 대충 한다 져준다 이런 느낌 들면 기분 안 좋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말고 안 돼 지금. 어디까지나 질 캠픽을 하고 서로 막 재밌게 하더라도 네. 이긴 팀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아 저 대회에서는 하이머딘 거 예능 픽이라고 하는데 이거 실전 픽인데 질 캠픽을 하되 빡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또 줄겜 모드는 아니기는 해요. 픽 자체가 네. 네, 연습해온 것들을 꺼낸 거라 조금 더 위험 부담이 큰 챔피언들이긴 하지만 네, 이제 좀 그런 부담감이 없어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뽑았고 저쪽이 판테온 저 키아나 네. 해가지고 어, 조합이 근데 미드 AD를 빼고 AP를 해서 딩거를 압박을 넣으려고 한 거를 계속 이제 고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원딜러 그리고 탱 서포까지 그죠? 종수가 원딜을 하는 식으로 빠져버렸죠. 비원딜 베드라지 팀은 비원딜에다가 미드 르블랑도 좀 마법사지만 약간 좀 안정적인 딜링 하는 마법사라기보다 좀 암살자 느낌이 강한 하임이 진심 픽이죠. 인시가 가능하진 않죠. 킨드레드가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네, 좀 개인적인 피지컬 챔피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긴 합니다. 철면수심 선수가 네. 약간 그전 그 대회하느라 못 봤는데 그 네. 해설의 수준이 굉장히 높나요? 본인의 피지컬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하는 챔피언들은 다 탱커요. 아니면 그냥 예능적으로 그냥 하시나요? 그래가지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사일러스 정글이나 킨드레드 이런 거에 욕망이 있으세요. 아 야망이 네. 있으시구나. 네. 아 예능의 수준이 높고 이런 거 잘하면 멋있지 그리고 그런 거 그걸 잘하신대요. 네. 하늘은님이 오리아나가 완전 주캐고 지금 저쪽인 주캐가 이제 문도박사 오리아나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건데 아 이거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플리츠 그리고 키크론 키보드 함께 또 이렇게 도움 주셨기 때문에 저희 아이언리그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도 물론 중요하고 플리츠 이미 근데 저희가 홍보를 더 하는 저희 정보로는 그 네. 루다님이 브라움 하는 건 없었거든요. 띄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저거는 네. 이제 준비한 픽인가? 이렇게 저희 아이언리그 함께 할 수 있도록 당군의 그 속박 맞고 더욱더 하이미의 그거 맞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푸시푸시푸시라서 좋아하면서 네. 이렇게 또 뭐 아 뭐 겉으로는 표현은 이제 푸시푸시라서 바루스가 다 친데레예요. 써보면은 편하거든요. 힘들지 않나? 딩거를 네. 맞추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가나? 자동으로 룬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좀 이렇게 이렇게 보고 막 다른 데가 사이트 보고 이 푸시푸시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블리츠 프로모션 모 영상 푸시푸시가 좋은 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CS를 다 못 받아먹어. 우리 동네는 CS를 못 받아먹는다고. 그럼 CS 손실 나죠?
갖다 박으니까 이제 용 먹으면은 늦게 합류하면서 용 먹을 때 그 안 되죠? 시야 장악당하죠? 와드만 하면은 갱 잘만 피하면은 푸시가 무조건 좋은 거거든. 레벨업도 먼저 되고. 그리고 싸우더라도 우리 미니언 있는 데서 싸우고. 그리고 푸시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느낌은 두 번째 경기에는 상대방 바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경기가 왔어요. 깔끔하게 시작이 그 됩니다. 위축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냥 노틸러스 들어갈 생각도 없는데 그냥 부시에만 들어가도 그냥 막 마찬가지로 그리고 베드라지 하더라고. 주눅이 좀 들은 느낌이었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싸웠으면은 이길 수도 있었던 자, 건데 인베이드 사실 노틸이 그냥 물리게 있었거든요. 되게 안일하게 물렸으면 좀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정말 짜투리 시간 잘 썼습니다 저희. 네 맞습니다. 다 근데 이제 다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원래 뭐 그렇게 로딩도 기다리고 상대방의 견제를 잘 안 하고 각을 안 보니까 옥냥이도 그냥 편하게 먹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냥 옥냥이는 압박을 넣을수록 그 괴로워지는 건데 그냥 그 10개 그냥 딱딱딱딱 오히려 저쪽이 CS를 막 먹는데 막 부담스러워하잖아. 다시 넘기고 이런 거 하는 거 그 시간 벌어들인 거예요. 그 시간에 광고한 겁니다. 맞아요. 뭐 화장실 화장실 가고 뭐 그리고 뭐 또 1경기 때 좀 그게 컸던 거 같아. 쫀득님의 원딜이 그렇게 막 바텀에서 킬을 내질 못하니까 어? 핑크 박준석 선수는 현재 혼자 센가? 혹시 이각곽사 장안의 화제 형제가 센가? 그리고 역버프라는 점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는데? 이런 느낌? 확실한 건 네. 뭐 우르사 팀에서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연습된 준비된 픽들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저쪽은 이제 바텀이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 뭐 레드 시작을 안 보여주려고 네.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먹어버리네? 뭐 베도라지 팀도 본인들이 연습해 온 준비된 픽이기는 해요. 이러면은 레드 시작인 걸 알죠? 맞습니다. 서로 한 달간 준비한 빅매치이기 때문에 네. 비교한 화려하게 하죠. 지금 두 번 이겨가지고 자신감이 넘쳐요. 이게 사실 루시아 선수 운도 잡았을 때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자, 느낌이 있나요? 포탑 설치하면서 아,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역시 이런, 아이언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대회 할 때 또 운도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아, 들어갈 땅 말랑? 들어갈 땅 말랑? 엄청 셉니다. 그렇죠. 네. 브라움? 브라움이 저게 좋은 픽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롤 그게 없어가지고 아 뒤에 맞췄어. 한군과 곽사 진영원의 이랩 선 이랩이라가지고 아, 한번 맛 좀 보여줬죠. 그럼 저럼 더 위축되죠? 많이 괴로울 수 있는 게 네 장훈 선수 또 이런 것도 잘 봐주고 또 로밍 잘 저는 1경기 2경기 다 어떤 느낌으로 저, 받아들였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아 정글이 영향력을 네, 다른 엄청나게 끼쳐가지고 이야. 다른 라인이 위축되고 상대 정글은 갱을 계속 했네요, 성공을 못 시키고 네. 라인은 푸시 팍팍 되고 오브젝트 가져가고 시야가 푸시가 되니까 안 보이니까 아, 어디로 일단 서로 미드가 어디로 합류하고 정글이 어디로 합류하는지가 모르니까 킨드레드 현재 한 박자 뒤에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상캠프를 정글이 자 그리고 아랫바에게 먹으면서 바텀 갱킹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핑크 박준석 그 선수 그 역갱 봐주려고 해도 도착하면 끝이야. 윗바에게 챙겨주고 있고 아 근데 바텀이 갱킹 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바로 전해주고 미드! 오! 하는! 보여줍니다! 나도 아~ 플레야 전 시즌! 미드 서로 에이스 전에 갑보기가 르블랑 연습했을 때 오리아나한테 저 터졌거든요? 무리한 디교를 좀 그래가지고 오리아나는 힘들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배나자 그랬는데 들어오지 않았나? 깝치다가 죽었네. 길교환을 좀 잘 오리아나가 평타도 세거든? 솔로킬까지 이어졌고요. 게다가 그렇죠. 점화를 들고 졌어요. 아. 세트는 내가 봤을 때 아니, 마나로 아니, 바꿔야 돼. 아니면 이제 위티어였죠? 이거는 엄청 큰 거예요. 마나로 진짜. 바꿔야 돼 세트는. 지금 여기서 오리아나는 이제 너무 부담을 주고 스킬 막 팍팍 써. 들고 다닐 수 있고 타지 않겠죠. 유일한 단점이 기동력인데. 아, 그렇죠. 들고 있는 거고 상대방 점화가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점으로 가져오거든요 이게 게임에.
와. 어쨌든 최상위 티어 들이기 때문에. 저게 뭐냐고 사기지. 그런 원하는 대로의 플레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생각해봄직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미드 정글이에요. 그렇죠. 제 생각대로 미드 정글이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이거 문도 잡으려면은 킨드레드가 진짜 신나게 패야 될 텐데. 자 일단 미드에서의 솔킬 이거는 우르사 팀의 기세가 충분히 살아날 수 킨드가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죠. 못하면은 그냥 문도 못 막고 그냥 밀려. 그 전에 그 기선 제압을 많이 누구야? 하다 보니까 조금 가렌 못 잡고 터진 것처럼 옛날에. 이번에는 먼저 기선 제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D가 꾸준 딜로 문도를 계속 해줘야지 이게 문도가 잡히는데. 또 역시 르블랑 같은 경우는 암살자고 라인전 강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자 킨드레드 그냥 성장하고 있죠? 각자 정글은. 그럼요. 네. 그 오리아나로 정성 마법사 챔피언인 오리아나로 솔로킬을 땄다. 그것도 대를 들고 이거는. 문도도 그냥 무난하게 크죠 지금? 네, 상황이고 이거를 오르사 팀은 잘 굴려야겠죠. 문도 무난하게 크고 이거 그냥 꽝대 꽝으로 붙으면은 누가 더 세다 누가 더 세다 이런 상성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뭐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네. 상대편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몰라요 어차피 평타 한 대 못 때리고 때리고 르블랑 CS 잘 먹네? 네 그래서 좋은 챔피언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씻고 센 거 하세요. 씻고 센 거. 네 맞습니다. 괜히 막 어려워. 제가 어디서 봤는데 딩거가 초반에 세고 뒤로 갈수록 좀 약해진다고 그러고. 아 이거 정말 네. 너무 자 이거 들킬거든요. 이거 곧 들킬거거든요. 자 봤습니다. 서 어? 용을 쏠려고 하고 있어? 네가 왕상 김종수냐? 자 우리가 뜨고 있고 자 늦춰 죽습니다. 이게 올라와주는게 네. 너무 빠르고 네. 아 너무 싫어. 그냥 아래 강을 네가 왕상 김종수냐? 봐봐 이거 푸시 푸시하니까 바텀라인 어떻게 해요? CS 받아먹으면 늦다고. 근데 저 CS 버리고 오면 버리고 오는 대로 손해야. 아 이게 이런 선두권에서 아 이거 무슨 상황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아... 어? 메가 매직 뽑니? 전화 아 좀 이게 예측이 될 만한 상황이었나요? 그러게요. 네 우리 오리아나 실비로 네가 왕상이냐? 네 어 이거 오르사 팀이 미드탑 솔로킬? 다 좋은데요? 네 딩거 딩거 이제 그냥 집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이거까지만 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작구라 작구라서 여기서 새총발사로 네. 들어오면은 이게 만약에 5판 3선 됐으면 네 아 5판 3선이나 7판 4선승 정도였으면 아, 7판은 못하세요. 아 못하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못하고 5판 정도는 좀 무리하면은 네 5판까지는 저 경험치 손해보죠? 경험치 손해 저거 아 이게 아무래도 그 지구력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타워도 달달하고 젊은 피의 향연. 아 근데 좋아요. 이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팀 게임은 특히나 그렇죠. 그런 거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포문을 하늘어 선수도 잘 만들어줬고 루시아 선수도 잘 받아줬고 바텀에서도 안 밀리고 잘 버텨주고 있고요. 돈 차이는 얼마 안 나네요. CS 수급을 잘해가지고 바루스가 이제 허깅하면서 못 먹었어. 그래서 딩거가 우리 편 1등이야. CS 1등이야 르블랑이랑. 말씀드리지만 네. 네. 아, 곽사 CS 오짐. 맞습니다. 그 저 뭐죠 위치? 저 핑크도 저기 왜 박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드 위치가 절묘하네요. 아무래도 잘못 박은 것 같죠. 와 곽사. 네. 아 곽사를. 충분히 뉴도라지 판수로. 그렇죠. 그런 대회입니다. 탈바꿈 하면서 뉴도라지 강해졌죠? 그래도 용을 일방적으로 취하게 하는 건 막았어요. 그렇죠. 아까 전경과 다르게 왕상이냐? 경기력이 좀 올라왔습니다. 우르사 팀. 아, 와! 이런 트라이 자체 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리아나 저도 저 뭐라고 그러더라? 트립시오. 이제 쓸 때마다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르블랑은 손이 빨라야 되거든. 아이 뭐 공기파 이러는데 아 원래 저렇게 삑사리 많이 납니다. 아니 그럼요. 챌린저인 정도 많이 와. 나요. 아 처음부터 써버렸다 저거. 네. 아, 방금 시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트라이가 문도가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레벨도 높고 CS도 높고 밤이의 불씨 나왔고 자 일단 전반적으로 어 딩거 맞췄어. 또 괜찮아 보이는데 빨리 하세요. 이거 자 이거 안 돼요. 이거 기세 내줘요. 튀어나온 거? 네
그래도 아무래도 블루도 있고 지금 오리아나 만화가 블루 아직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아 이거 정글 차이 외칠만 하죠 이거. 그렇죠. 아 상대는 블루 있어가지고 편하게 막 앞으로 더블 쓴 다음에 막 샷을 쓰고 막 그러는데 우리 정글 뭐해? 킨드레드가 근데 갱에 좋은 있습니다, 캐릭은 아니잖아 그죠? 편하게 풀 정글링. 근데 풀 정글링 돌면은 딜갱이잖아 딜갱. 우스팀 조합이 더 좋은 거 같아. 많이 좀 때려가지고 네, 좀 이거는 에드라지 팀은 그 좀 개인의 누군가 라이너가 CC가 있어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 조합이거든요. 네 킨드레드 아 갱킹 네, 나쁘지 않아요? 이런 픽 자체가 이렇게 무난하게 가면은 저는 좀 더 우르사 팀에게 자크도 갱을 안 와서 킨드레드도 성장형이고 자크도 성장형인데 저쪽 피데즈가 두 명 있어가지고 바로 역겨 왔습니다. 바로 와 역겨 왔어. 그런데 근데 박사 타워 앞에서 싸우는데 자 킨드레드 궁을 브라움이 이용을 하고 타워 있어요. 타워 앞에 싸워요? 그 단단하네. 오 이거 타워 앞에 싸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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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네, 타워 네. 놀림 이론입니다. 페이커의 타워 이론. 잘 본다가 야 연봉 다시 연봉 자 이거 뇌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뇌절 자 나의 두 번째 점프. 아 그래 또 스펠을 많이 뺐어요. 페이커의 타워 이론. 자 그런데 페이커의 타워나 옹냥이의 타워나 DPS는 똑같다. 어 상대 미드는 그렇기 때문에 진 거는 그쵸? 강하다. 그렇죠. 그와 도중에 탑은 또 솔로 페이커의 타워 이론. 오, 네. 로즈 서승아. 사실 후탑은 쉬지 않고 딜을 하기 때문에 세 판 정도 쉬어야 되는 그렇죠. 매간 매직박. 매간 매직박. 매간 매직박. 매직박 선수. 네 이렇게 좀 편하게 되세요. 탑길이 나오겠는데? 네 모든 걸 쏟아. 근데 저 피대지 두 명을 잘하셨고 너무 잘했죠. 에이스였어요. 네. 피대지 두 명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정도 에이스였기 때문에 킨드레드 혼자 잡을 수 있어? 좀 힘을 많이 빼지 않았나. 아 사슬이 안 맞았네. 지금 공 저기 잘 딱 쏘자마자 잘 들어갔는데. 규전을 일부러. 통해서 킬을 챙기진 못했지만 용은 챙겼습니다. 피대지가 두 명인가. 자 점아 풀어넣고 미니언이 많이 치죠? 미니언이 많이 쳐요? 갑보기 선수? 자 전멸 있죠. 갑보기 선수 약간 전멸로 인한 날카로운 킬과 골렬거거든요. 저거 왜 보내? 25원인데 자 하늘 선수 아 압박 뒤로 가게 압박이구나. 아니요 CS 먹느라 바빠요. 아 그럼 그런, 저건 누가 봐도 가짜잖아. 네. 하늘 선수도 지금 받아 먹고 싶거든요? 지금? 시야 저거 경험치도 줘요? 먹고 싶다 먹고 자 그리고 아 데미지 줘요? 가짜도? 자, 약간 아니잖아 가짜는 얘기해요. 공격 안 해. 갑보기 선수도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게 가장 걸어다니기만 해. 라인 한 번에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밀면은 이게 집 타이밍이 계속 꼬입니다. 지금 2승 0패인데 2선승 재지만 너 이제 갔지? 나 이거 먹었어. 세판은 그냥 다 하는 거라서 그런 눈치로 먹고 자 판수 선수도 이번엔 보내줍니다. 나도 만화가 없으니까. 아 나 그 그래? 페이커 선수 그 르블랑 걸어다니는 거 봤어. 자, 이거... 역주행 르블랑 오지더라. 그건 진짜 깡이 좋아야 하는 건데 그지? 다 알고 있는 건데 깡이 좋아야 하는 거잖아. 네, 네. 위에 이미 보였거든요. 네. 자 위에서 교전 2대2 교전 핑크 박준성. 자 오, 와, 오. 아, 드래곤볼인 줄 알았어요.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퍼졌죠. 네. 짠 듯이. 네. 어 드래곤볼. 페이커 선수 그냥 동선 한복으로 퍼졌습니다. 그 뭐지? 그게 그건가요? 난전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네. 시그니처 픽이 르블랑인가요? 아 진짜 네. 아, 너무 기묘한데요? 500원 차이만 납니다. 그리고 저 브라움이 좋은 게 저쪽 메간 매직박 팀은 그만큼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베드라지 팀이 그만큼 기본 저력 사체가 4명이야 킬만큼 차이가 안 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네. 뭐 르블랑이 사이드로 돌겠지만 그게 미드와 바텀에서 CS를 더 잘 챙기고 있는 차이로 겨우 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 그래도 뭐 땡겨버리기 오리아나는 네. 아 문도 막 뭐 아무렇지도 않아. 실드 먹었기 때문에 어 킨드레드 퍼스트 블러드 400원 못 잡죠. 이거 못 잡아요. 자 아 역시 쿨해요 선수가. 정글은 먼저 쓰는 거 아니 자 자 너 나 문도야 문도 나 문도 어 비볐어요 자 핑퐁 한 번 하고 문도 아니 저럴 거면 전멸을 왜 썼지? 아, 이게 나야. 전멸 왜 썼어? 선수가. 문도를 잡은 루시아 선수는 다르죠 또. 와, 네. 아니, 문도를 아, 확실히 잘하신다. 어, 탈 아이언. 아니. 그렇죠. 싸워야 되겠다 각이 나왔잖아. 썼을 때부터 르블랑? 이미 벌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아 미드 뭐해? 와 600원짜리. 아 미드 차.
하면서 죽었는데 우미머 우미머 배드라시 팀에게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제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방금 제압 골드를 먹어서 네 르블랑의 성장이 탄력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근데 용은 또 킨드레드 쪽에 가져갔네. 14불이 넘어서 타워 골드도 없어졌고요. 자 바로 미드 이어서 빨리 하세요. 사슬. 와 갑옥의 피지컬. 와 갑옥 잘했다. 이야 아이언리그에서 볼 수 없는 와. 이야 네. 궁극기로 상대방 오리안 와 미친 갑보기 궁극기 10호? 내가 생긴다면 출전 자격 정지 마 맞습니다 네 당근이 미드로 쓰는 미친, 걸로 미친 주네온 주제 네 어이구 와 갑보기 선수 이제 오리안아 패턴이 보였나? 궁 언제쯤 쓰나 딱 아나? 또 이게 사슬 이어서 이게 거리 유지하면서 네. 완벽한 솔로킬 멋있는 솔로킬이었고요 아까도 피했거든? 궁극기? 퍼스트 블러드 따이거 다시 복구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것도 나와줘야 돼요. 네. 아니, 너무 안 좋은 것만 보다 보면은 그렇죠. 네. 힘들어요. 돈이 비슷해져 버렸어. 맞습니다. 현재 2대 4. 문도 따이고 오리아나 따이고 해가지고. CS도 갑보기가 앞서 있는. 교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우르사 팀에서는 지금 문도 박사가 많이 컸고요. 네. 그래서 이 용 타이밍, 다음 용 타이밍이나 좀 지금 좀 서로 무난하게 성장하는 느낌이죠. 불러야 될 여지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게임에서 문도에다 공 제대로 달아가지고 하면 문도 진짜 못 잡아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네, 그렇죠. 문도가 잘 큰 게 좀 좋긴 하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 갑보기는 네. 피해요 갑보기는 아... 공을 피하는데 다른 횟님들이 못 피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딜교환이 이 매즈박 선수도 이제 알아야 돼요 때려 그거 두 대 자크나 막 그런 데다가 공 달고 끌어버리면 자크가 이제 아, 이거 탑을 라인 팡 하면서 퐁 하면서 팡 해서 팡 하면은 받아 먹어서 파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궁으로. 와. 야. 베드라지 갑보기. 미드는 이제 맞직돼 버렸네. 지금 불리한 팀을 피지컬로 네,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드 있는데. 그 솔로킬 이어서 이제 전력까지 챙기죠. 아, 용 먹는 거 보고 자, 여기 스킵 포인트. 자, 미드가 자, 왕상 김종수 선수가 왕상 탑으로 전력을 갖기 때문에 용을 먹었어요. 하지만 네. 자 로즈 서승아 아 저거든요 저 문도가 견제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아 근데 이거 그래 아, 아무리 그래도 근데 3대1 왜... 2대1까진 되는데 나 3대1은 아, 아 이거 자꾸 루블랑 킬해주는 거 너무 안 좋은데 아무래도 네 나 3대1은 좀 벅차 아 네, 루블랑이 올라와졌어 내렸습니다 아 이게 약간 좀 여기 용을 한 두 명 먹고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네 네 이제 서승아 선수가 탑에서 주도권이 꽉 잡고 있으니까 2대1 정도는 앞서 두 명 먹고 가면 또 르블랑이 용으로 가면 그죠? 좀 더 신경 썼더라면 그러니까 르블랑이 아, 전령에서도 싸움 해볼만 하지 잘 먹어가지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흘러가고 있는 그러니까 와중에 그래. 이지선다야 이지선다 쫀득이 선수도 지금 생각이 많을 거예요 르블랑 창피했다고 네, 얼굴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되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용이라도 챙긴 건데 갑보기가 네. 이제 그 호전성이 이제 치료가 안 되면은 저게 슈퍼플레이가 될 수도 있지만 역전한 상태 한타 페이지에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600원, 700원가량 앞섭니다 네. 내가 아까 저거 했을 때 노티를 그냥 대놓고 그냥 부셔도 주변에 자르반이 있을 거 같다는 압박 때문에 안 오더라고 아... 그러니까 노틸이 때리니까 뭐가 있겠지 하고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대책 없었거든. 것도 사실. 그냥 물리면 물리는 거였거든. 뇌절 플레이였거든. 비대전인 것 같아요. 약간 에이스 대전이에요. 오. 문도 대 르블랑. 오. 지금 서로의 에이스가 있습니다. 서로 킬데도 똑같아요. 3킬 1데스, 3킬 1데스. 서로 에이스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아, 근데 르블랑. 어우 아 와드의 큐슨설이요? 일단은 그 에이스의 에이스죠 여러분들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승아 선수는 아 약간 아이언이에요 레오나 하던 게 인스톨이 언인스톨이 덜 돼가지고 뭐 아예. 레오나 큐 아이언이 때문에 캐리력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많이 아시네요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희망은 그래도 그러니까 한 판하고 챔피언 바뀌면은 인스톨을 언인스톨하고 다시 인스톨을 했는데 찌꺼기 그 더미 데이터가 남았어 문도의 성장 탄력 좀만 더 받는다면 진짜 게임 모릅니다 자 전력까지 썼고 바텀 부시려는 상황 미드 정글의 백업이 느려요 브라움이... 한번 받아쳐야 됩니다 브라운 자, 자 어, 잘 어, 브라운 잘 막아줬어 옆으로 가서 킨드군까지 어, 아. 이거 너무 어 이거 너무 상대방 살려주는 아까부터 와 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자 르블랑 어. 르블랑 따고 왕상 김종수 내가 왕상이다 또 약간 6대4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와 잘 피했다 잘 피했다 그런데도 상황이 아 어, 난전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상황이 한 번 더 나올까 싶었는데 두 번째거든요. 아. 와, 이걸 르블랑이 다 비벼버리네. 네. 르블랑이 다 비벼버렸어. 말씀드린 문도 박사가 여기 없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그냥 났어요. 어, 김종수 선수가 실수를 했는데도 어? 왜 그러고 가지? 힘들어도 궁극기가 좋지 않게 들어갔는데도 아, 상황이 안 좋게 들어갔네요. 어, 젤리. 아, 여기서 안타깝게 젤리가 네. 빨리 아, 안 빠지나? 별론데. 아. 아. 젤리가 모일 어, 때 탁탁 모아 가지고 아, 방역으로. 이렇게 우르사 완패 하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자의 27대? 네. 3대 0이 기억하기도 쉽고. 네, 맞습니다. 네. 2대 1 갈 거면 네. 1대 1에서 가야죠. 그렇죠. 2대 0 가고 나서 2대 1 가는 건 좀 그래요. 아, 갑복이 독 바짝 올랐죠. 아우, 독서를 잘하네요, 책보기 선수. 자! 아! 왕상 김종. 좋아요. 네, 네 의적이. 왕상이, 그나마. 그리고 궁극기 잘 쓰더라. 노려야 됩니다, 우르사 팀도. 상대 살려주고. 네. 나는 죽어. 상대 살려주고, 기도 살려주고, 킬도 지어주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네. 왕상 김종수 선수입니다. 네가 왕상 김종수냐? 약간. 킬도 궁 이상했다고요? 약간 그. 나 탑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중요하거든요. 힐 쓰면서 아, 딱 촉하고. 아 누구는 조금 쉽다. 아닌가? 파악해가지고 무슨 공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요. 다이브 할 때 그거 쓰면 안 됐었나? 그런 부분에서. 아 저걸 살렸어요? 찾아내야 되고. 볼 줄 모르니까 이건 잘 썼대. 공략점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네. 네. 아, 살짝 블루 팀의 공략점이 좀 꽤나 오래 잡혀 있었는데. 네. 못 잡아, 못 잡아. 아 그래도 3대 1. 네 드립을 해주면서. 저렇게 끌어줬으면 그래도 어디서 뭐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소식이 안 들리죠? 진짜 단단하긴 해요. 소식이 네, 안 들려요. 끼워 전멸. 아 둘 중 하나만 뺐으면 더 잊어가면은 합류했죠? 타워랑 이용해서 이어! 그럼 바로 궁극기 때려 때려 하지만 위에 아 데미지가 아 너무 강력해요. 내려오는 아, 시간을 생각을 안 한다. 이게 우르사가 진짜 이길 수 있는데 빨리 하세요. 써보고 살려주는 궁극기죠? 네, 옆으로 옆으로 막기. 아 이게 서승아 선수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 서승아. 못 내려와요. 너 없이 안 돼. 안 돼요. 아. 왜냐면 탑 포탑 저거 남겨놓고 내려가면 탑이 아니에요. 아 포탑 남겨놓고 내려가면 탑이 아니에요. 저걸 깨야지 가는 겁니다. 내게 아. 깨지든가 상대를 깨든가. 아 왠지 테리 있는데도 안 쓰시더라고요. 네. 4,000원 차이가 나네. 깨고 내려가려고요. 아 저거까지는 무조건 깨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한 번 던지고 때리고 한 번 던지고 때리고. 저거 내려가죠 먼저. 네. 판정패예요. 아, 판정패. 네. 부실 때까지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안 돼요, 안 돼요. 아, 판정패. 아, 저기 아, 정말 우르사가 이길 수 있는 키포인트가 정말 많았는데 자꾸 대장을 빼고 게임합니다. 지금 아, 그렇지. 잘 큰 문도를 빼고. 지금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 그리고 르블랑이 다 설치고 다니죠, 지금. 르블랑이 형상 피사지까지 갖춘 상태라. 그리고 르블랑이 다 설치고 다니죠. 르블랑 그러니까 갑보기한테 킬을 매기면 킬값을 한다니까. 힘들거든요, 문도. 누구든지 하타에서. 얘가 그 막 폭주해 가지고 상에서 테라뮤하는 게 좀 봐봐 봐봐. 되게 활발하게 다니죠. 좀 해줄 사람이나 오더가 있으면 좋은데. 네. 아이언 리그에서 그런 걸 바라는 게 좀 사실 힘들어. 내 거 하기 바쁘기는 하거든요, 다들. 이미 이제 문도도 이제 좀 기죽어 버려. 아, 마음이 아픕니다. 3, 4, 결국 4,000원 미드 바텀 싸움을 다 이기고 5,000원 네, 타워도 4,500원 이제 마지막 탑타워까지 오다가 네, 오다 차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팀 모두 미드와 정글이 전 시즌 좀 플레 피지컬은 네,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세 번째 세트에서 좀 일방적인 교환들 그러니까 어디서 뭐 하자 올라와 못 올라와? 알았어? 뭐 해? 근데 제가 그 우르사님 우르사 팀 그 챗 그 보이스 챗은 못 들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풀어주고 있고요. 아, 아 나왔죠. 아이가 안 나오면 섭섭하죠. 아 베드라지 팀의 약간 트레이드 마크. 네. 트레이드 마크. 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실수예요. 네. 나이 때문이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황동국사.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보다 어려요. 네. 네. 나이 때문이라고 할 것 같아서 선수 쳤어요. 네. 세 네. 번째 보는 상황. 세 번째 보는 상황. 이것도 인터뷰에서 물어봐야겠네요. 이거는 고의인지 실수인지. 네, 물어봐야겠네요. 일단 그래도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게 한 비등비등해요. 시간 대비 5,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할 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타 한 번만 잘하면 되거든? 뇌절하는 거 한번 자르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킨드레드 봐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늦었다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모두가 내려와서 한타를 같이 한다면 혹시 모릅니다 혹시 아 이게 아 이게 탑을 부실 때까지는 아 왜 자꾸 적을 응원하냐고요? 진짜 안 내려요 네 아, 보통 경기 볼 때 불리한 팀 응원하지 않나? 2분 남은 상황 그리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 이기는 팀은 할 말이 없잖아 아 아 3코까지 완전하나요? 탑에서? 네. 어떻게 하면 아, 이기겠다 이렇게 하면 몸으로 밀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살짝 그 해설도 원래 지는 팀 위주로 해주지 않나요? 이기는 팀은 칭찬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역시 아 저 잘 근데 너무 같이 싸우는 그림은 네. 당분간은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저거 전매특 거 나왔죠? 우리 하나 자크 문도인데 아 이거 좋아. 강퀴 선생님의 살려야 됩니다. 우르사 팀. 그 저거 나와바리 장악 네. 나왔죠? 자 강퀴 선생님의 나와바리 장악. 루블랑 무서워. 부엌 일단 써. 자 그러고 아 근데 이런 그림 나쁘지 않아요. 불러드리는 것도 자,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와. 안 치거든요. 안 치거든요. 자 도끼 계속 날리면서 해야죠. 선수 도끼 날리고 와 잘 버텼어. 자. 처음으로 같이 싸우는 그림인데 들어가진 않아요. 왜죠? 들어갈 만한데 아쉽습니다. 공격이 많이 뺐는데 문도가. 아, 계속해서 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도가 있는 싸움은 좀 위축됐어. 다 네. 맞아줄 수 있다. 정말이에요. 지금 다 쏟아 부어도 잡기 힘들잖아요. 근데 또 이러고서 계속 탑만 가죠. 이러고 계속 탑에만 있어요. 아우 이러고. 왜냐면 탑은 내 거니까. 정말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디스코드 바로 위에 있거든요. 우르사 팀 바로 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네. 문도 합류해. 자 현재 바로 문도 합류해. 와 과감한데요. 과감하네요. 바론도 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당했을 것 같아요. 네. 바루시아도 없고 지금 그냥 바론 울부짖는 소리가 네 들릴 건데. 아, 바론이 되게... 말하고 있죠. 니네가 나 죽였어. 정말 니네가 와줬으면 견제해줬으면 살을 수도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대신한 일이 없죠. 우르사 니네가 날 죽였어. 취하는 거는 정말 좋은 판단이었어. 니네 일자는 계속해서 우르사 팀에서 너무 잘 챙겨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사실 용시아도 먼저 먹을 수는 있는 건데 아니면은 먼저 용시아를 피해서 뭔가 해보려는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자. 응? 자 여러분 다마, 아까 다마코 쓰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후속 타가 올까봐 내려놓고 보세요. 자오오 지금 싸우면 좋아. 지금 싸우면 아! 좋아. 지금 싸우면 좋아요. 타이밍이 뭔가 없고 아쉬워요. 뭔가 무언가 많이 날라오는데 아 안 맞아. 근데 막 뭐가 안 맞아 서로. 자 세트 나나 궁극기와 아 안 싸웁니다. 콜이 나왔나? 브라움 궁극기와 자크의 전멸이 허비됐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방패 들고 오리아나 오리아나 누블랑 들어가죠. 누블랑 들어가죠. 사이드에서 그쵸? 누블랑 들어가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젤리 됐죠? 선수가 선수 야 할 수 있나요? 제가 빼나요? 아 근데 이게 좀 아, 포기가 빠르네요. 아 그럼 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아깝다. 생각이 드는 건데 이렇게 포기를 빨리 할 거면은 진영이 너무 안 좋았고 왜 싸우는지 좀 아쉽습니다. 네 그니까 스킬 내 생각엔 이래요. 우르사 팀에서 아마 보이스챗에서 아 진짜 야 우리 뭐뭐뭐 빠졌으니까 궁극기 빠졌으니까 싸우지 말자 그래서 뒤로 가고 있는데 물렸어. 그러니까 이미 아니, 전투할 의욕이 좀 사라진 상태에서 오리아나가 죽으면서 그냥 빼빼빼 우리가 시작도 좋았고 솔킬 따고 이런 네. 분위기 라인전에서 좋았는데 맞습니다. 그게 뒤집혀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위축이 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너무 위축돼 뒤로 온다 저 이런 경험이 네. 많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런 많이 기울었는데? 이런 중압감을 느끼면서 게임한다는 것 자체가 네. 기세에서 이렇게 계속 쌓여가고 맞습니다. 네. 아이언이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선수들이 또 단단해지겠죠. 그렇죠. 이번 대회가 됨으로써 이제 또 경험치가 얻는 거니까 아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자 이제 문도가 합류한 첫 싸움입니다. 자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합류했다기보다 합류 당한 거죠. 아, 예. 네. 자 합류 이제부터 당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탑을 제외하고 문도와 함께 싸우는 첫 싸움. 네. 옹량이 CS 봐. 킨드레드가 제일 잘 먹었네. 아 또 뭔가 없어요. 네.
그 곽사 진영호 선수가 곽사 진영호 선수 네 곽사 진영호 선수 네네 어차피 이번 방금 꽝소리 싸웠어도 어? 네. 예, 나 명했어 안 썼으면은 아 명소리 났어 풀 돌리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오 어? 이해 안 가시죠? 네 아 네 이해 안 가시죠? 이 정도면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이쯤 되면은 계속해서 양 팀의 탑 라이너들이 네. 저 텔을 그 우리 복귀 텔 말고 다른 데 쓴 기억이 있는지 메자 25에서 안 꺾여 네. 있어요 처음에 라인전에서 진 거 빼고는 안 죽었어 그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무기도 작대기 두 개에다 그 텔을 너무 그 쿨하게 쓰더라고요 네 복귀 텔로 안 써도 되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합류해야 될 타이밍에 텔이 없어서 합류 못하는 것도 있었고 네. 오로지 복귀용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모자 나오면 이제 답 없지 않나? 와 한다. 와 자, 이거는 틀림이 없는데 것 같아. 여기에서 또 아구나 기다려줘 사람 모일 때까지 하죠 아 전멸 빠졌어 아 요리조리 요리조리 아아아아 마우스가 돌아가요 막 화가 나서 그래요 살생 금지 어택 아아 르블랑이 저 뻔뻔하게 들어오잖아 저 뻔뻔하게 르블랑 저 칵 물어서 죽여야 되는데 느껴집니다 네 르블랑 저 뻔뻔하게 들어오면 칵 물어서 죽여야 되죠 얼마나 이 마우스를 돌리고 있는지 물어서 죽일 사람이 없네 느껴집니다 화가 난 거죠. 왜 탑에서 이러냐. 아. 미드를 가든가 바텀을 가든가 하고 봤더니 억제기가 없어요. 네. 탑밖에 없어. CC가 수긍한 거죠 이제. 강력하지가 않다 오른쪽 팀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팍 기절시키는 게. 자 이제 오리 하나밖에 없는데. 아 오리 하나 속박. 메간 매직 봐. 운영 이거. 근데 르블랑 통통 하고 오는데 언제 오리 하나가 기절시키고 제가 플레이. 그 누구야 그 바루스가 그 끈 발사해가지고 해. 없어. 혼자서 리베로 해. 탁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르블랑이 막 대놓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르블랑도 약간 성 안쪽에서 봐봐. 뻔뻔해. 너무 뻔뻔해. 빼주는 플레이. 너무 싫어. 아 왜곡도 안 써요. 네. 아 W도 계속 아끼면서 아, 언제든지 위험할 때 빠져나갈 수 있게. 샷을 안 자 이번에 스킬샷 좀 빗나가거든요. 되돌아지.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어, 저 죽겠다. 어우. 아. 아. 르블랑. 지 맘대로 돌아가는 게 그냥 자 잡았어요 자 일단 당근 선수 잡았고요 자 아, 와 르블랑 개 뻔뻔해 가스로 아 가보기 근데 르블랑 잡기 어려워 무사라는데요 이 조합이 말은 아니네요 이거는 다음에 못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위험한데요 이거는 눈도 피고 빼고 다 잘하는 남자 네 르블랑이 왔다 갔다 너무 잘해주네요 아 메간 매직 바 메간 매직 바 퍼포먼스 좋고요 끝나나요? 이렇게 또 끝내나요? 아, 끝내네요 아 사드르 선수가 원콜을 외쳤지만 타이미가 어림도 없지 자 이렇게 해서 3대0으로 끝냈죠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언 리그 베도라지 팀의 깔끔한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아. 우승 상금 500만원을 우리 또 베도라지 팀에서 깔끔하게 네 가져갔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이걸 봐야 돼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 출장 뷔페 불러서 아~ 놀고 술값 하고 놀고 먹고 다 하고 300만원 남은 걸로 3대 아 잘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왔습니다 아 저쪽이 고생하셨습니다 저쪽이 진짜 잔뜩 위축돼 있네요 보니까 그래요? 아 긴장을 어?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두 번 이겨서 그런가 보다 어 그것도 그렇고 일단 좀 되게 소극적이야. 그러니까 막 위축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잘하면 상대가 이제 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시야도 장악을 되게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못 돌아다니고 어디 가면은 합류하기가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게 바텀에서 라인 쫙쫙 미니까 그거 받아먹고 가야 되니까 한 박자씩 느려. 맞아 맞아. 제가 미드 서보니까 잘해요.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중반부터 약간 게임 말리니까 약간 그러니까 오르다가 흔들리는 느낌? 약간 그런 거 좀 받아. 오리아나가 그 그 게임 말리면 좀 많이 힘들어. 할 게 없어. 맞아. 그리고 지금 채팅창 봤는데 방금 초식에 저 일부러 한 건 줄 알았대요. 아. 그럴 수 있어. 어 너무 긴장해가지고. 루블랑이 막 그냥 대놓고 막 오는데 그냥 막 제어와드 계속 박을 나다가
계속 3번을 누르고 오열했는데 뭐 실력이었어요 실력. 맞아. 인성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실력이었어. 인터뷰한다. 아 인터뷰였는데. 이거 딜레이를 어떻게 끄지? 끄는 걸 모르겠어. 껐다 켜야 돼. 껐다가 3분 있다가 할 수 있어. 아... 형 지금 끄시고 바로 그 키시면 돼. 근데 끄면은 아... 3분 기다렸다 켜야 됩니다. 아, 트위치에서 그래요? 설정했으면. 그럼 아, 예. 지금 방송 계속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아 맞네. 뭘? 아 그러고 보니까 직박용 솔킬 따이셨네 탑에서. 아 갑보기도 솔킬 따였어. 아 맞네. 아 솔킬 따였어. 그게 어? 유일한 데스요. 그럼 그러네. 우리 남은 갑보기의 유일한 데스. 저부터 인터뷰하고 있나? 딜은 딜 하고 있어. 어, 야 르블랑 딜을 뚫었네. 뚫었지. 아까 어디였더라? 네. 거기서 그 2킬인가 3킬 따고 거기서 확 풀려가지고. 아아 거기 탑 와서 문도 잡고. 아 맞아. 딜 와서 솔킬 따고. 아 맞아. 맞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갑보기 형 솔킬부터 풀렸어. 맞아. 오리아나 잡기 시작하면서 매자에 이게 쌓이고서부터. 그 오리아나 궁을 갑보기가 두 번 씹었어. 아우. 와. 놀았어. 갑보기 꼭 봐야겠다. 역시 갑보기. 잘해. 에이스야. 갑보기는 그거 아마 GIF로 만들어가지고 그 바탕화면에 계속 돌아가게 할걸. 바둑판 배열로 해서 월페이퍼 엔진으로. 근데 이러면은 이제 그 정의연 승격전 혹시 갑보기 형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네가 내려가요? 예? 준영은 한 명 있어야 돼요. 예, 네, 한 명은 준영 한 명 있어야죠. 네. 통닭천사 아니, 있잖아요. 통닭천사. 통닭천사는 활동량이 좀 적어서 그 막 천하게 이렇게 대할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해요. 주변에 천하. 통닭천사님은 약간 이제 또 저게 요새 좀 활동이 뜸하시니까. 옥냥이 씨가 내려갈래요? 천민으로 되는 건가요? 네, 준혜원 하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꼭 보존할 필요는 없잖아요. 준혜원 보존 법칙처럼. 직박이 형이 탑에서 솔킬 따 했으니까 후보 1번 될 것 같아요. 네. 라임 정하늘이 누구예요? 무슨 준혜원이 니치와 정하늘님이 하늘은님. 하늘은. 아 하늘은. 오리아나님. 준성님이 쫀득님, 승하님이 저기 루시아님, 예림님, 아, 루밍님, 그 루아님이. 루시아 정혜원은 아니, 언제 한번 그 합방을 다 같이 아, 하게 되면 아니. 그때 한번 논의를 하죠. 그러죠. 저희 네. 그 인터뷰할 때 강키 한번 꼭 언급해 주세요. 아 꼭. 아, 네. 아 강키 맞네요. 진짜 네, 강키 센세 때문에 거의. 아 그럼요. 아 진짜 진짜. 전 특히나 언급을 해드려야겠어요. 강키. 뭔가 닫혀있던 눈이 열린 느낌.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느낌 맞아요. 원 포인트 레슨 그지? 맞아. 너무 좋았죠. 전 딱 두 가지만 기억나요. 바루스하고 도란방패 드시는 거 어때요? 아 맞지. 진짜 원포인트 최고의 레슨이에요. 맞지 맞지. 와 바루스를 추천했어 또. 포킹 바루스 거기다가. 아 인터뷰 같이 보자고요? 강키 하는지 알겠다. 아 근데 지금 그 단군이 보고 공명으로 하라고 얘기가 많아. 공명으로 브레인. 아 팬픽 같은 거 하니까 공명 단군 좋아 좋아. 싫은데요? 단갈 공명. 단갈 공명. 대갈 공명. 단군 공명. 대갈 공명. 초안지로 치면 이제 무슨 말이야. 나는 왕상인데. 아, 또 인플리셨네요. 대군만은 주수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너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야. 나한테 가려져서 그렇지. 아니, 단군이 초안지로 치면은 그 전체적인 그 전략 판자는 진평이나 네. 좀 장량 느낌이고 그 종수가 이제 현장에서 지휘하는 한신 느낌이죠. 한신. 한신보다는 무력이 한신포차인가요? 한신포차 느낌이죠. 예. 현장 지휘관. 연파. 야전사령관. 야전사령관 느낌이죠. 아 연파 느낌 나. 어 근데 손이 아직도 떨리네요. 너무 긴장했네. 왜 3분 딜레이가 아직도 안 나지? 뭐, 3분이 생각보다 깁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대시보드를. 아니야 그냥 할래. 3분 풀렸습니다. 아. 근데 당군 형이 난 이제 다시 본 게 당군 형이 열심히 안 한다는 소리는 반대로 열심히 한다는 거야. 뭔 소리야? 아 저게 열심히는 하는데 너무 막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게. 어 근데 너무 열심히 안 한 게 저 정도면 제일 열심히 했어. 천재야 천재 당군 형은. 저 천재인데요? 예? 대갈 공명. 청춘부제? 단통. 오늘 왜 그거 안 했어요? 앵무새. 어 그러게. 아 그거요? 이, 왜 이악물 구했어요? 그 탑에서 하나. 상대 트런들이나 이런 거 나오면 잔나 사실 연습했는데 탑 잔나로.
네, 트런들이 아니어서 럼블이 풀어줘가지고. 아, 이거 이러다가 챌린저스 나가라고 막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어. 그건 아닐 듯. 아, 종수 씨 그 네. 뭐야 잔아 때 우승 경험 있잖아요. 아, 전 우승 경험 있죠. 아, 그때도 좀 그 지휘봉을 잡았나요? 아니요, 그때는 인간젤리라는 걸출한 사령관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아, 거기는 좀 수준이 있죠. 높죠? 잔아 때는? 아, 완전 높죠, 높아요. 거기는. 네. 아. 그럼 객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이 멤버로 잔아 때 나가면은 몇 강 따위니까 네. 이거? 저 터지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한 판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터지지. 아, 왜냐면 거기는 더 전략에 능통한 그 막 다이아급이 한 명씩 포진되어 있는데. 아니, 근데 우리 팀플이 좋아서 할만해. 아. 한판 정도 이길 수 있어요. 종수가 아주 좀 이겼다고 기고만장하네. 참. 이연승 처발린다 그러니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라인전을 반반 가야지 뭐가 되는데. 아, 라인전 갈 수 있어. 라인전 반반이야. 아, 그러면은 힘들죠. 본인 전에 우승했던 팀과 이 팀하고 싸우면은 몇 분으로 네. 끝내실 수 있어요? 제가 어디서 뛰는데요? 인간전 안 되고 팀에서. 그쪽 죄송한데 바텀 괴물이에요 거기. 전프로의 플레다이아예요. 10분 컨 나나요? 바텀에서도 그냥 15부스터링 갈 수 있어요. 아, 왜 귀를 죽이고 그래요. 아니, 물어보니까. 귀를 죽이고 그래요. 귀를 죽이네. 힘들어하게 해야 되네요. 네. 네. 곽사 귀를 죽여. 네. 저 그리고 대회 그 하면서 반대 그 종수 씨나 네. 그 갑보기님하고 그 누가 곽사님은 못 봤잖아요 대회 중계를. 네. 네. 막 중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 자, 곽사 선수 막 이렇게. 아, 곽사 선수. 내가 바로 왕쌍이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아, 부끄러워. 아, 내가 부럽네. 내가 바로 왕쌍이다. 그리고 의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의도대로 됐네요. 바텀 듀오를 장안의 화제라 그래. 이각과 박사 장안의 화제를. 장안의 화제. 왕쌍. 메간 매직 박 지금 재밌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아, 메간 매직 박 성공적이었습니다, 형님. 다행이네요. 장안의 화제. 다 맞췄으면 괜찮다. 아, 그냥 동탁 박재성 하면 됐는데 왜 메간 매직 박을 하셨어요? 맞아, 동탁 딱인데. 아, 동탁은 너무 싫어요. 그 철수 거잖아요. 아니에요. 일부러 양보했어요, 종수가. 메간 매직 박이 더 웃겨요. 종수가 양보한 건데. 왕따까지 했는데 양보했는데. 두 분이 비슷해요, 두 분이. 장안의 화제. 정현이 형도 만약 조루 김정현 했으면 아, 조루 이렇게 했네. 아, 조루는 근데 느낌이 좀 떨어져. 조루는. 저 친구 좀 빨리 죽네요, 보기. 동탁은 낙양의 화제. 죄송합니다. 아, 플레임으로 읽어줬대 해설이. 아, 플레임. 아, 한 분 한 분 다 하고 계신가 보네. 아, 다들 긴장했구나 상대 팀도. 아, 긴장. 아니 느껴졌어. 아, 긴장한 진짜 게. 진짜 긴장되더라고. 특히 1경기는 진짜 너무 긴장돼. 아, 긴장 많이 됐어요. 솔직히 마지막 경기는 하고. 막 긴장 풀려서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아저씨라 그래. 아저씨. 손 떨리더라. 아니 아저씨도 불문하고 저쪽 바텀 라인이 저보다 더 긴장하셨어요. 저도 긴장. 맞아 맞아. 저쪽도 긴장되지. 그래서 안 나오시더라고 같이. 우리는 그래 히어스로 대 경험 있잖아. 아저씨라고. 그거랑은 그래. 상관없는 거. 아니야, 대경험 중요해. 너 잘났다. 아까 그거 중계에 나왔을 텐데 이 경기 때 저 없을 때 막 이기고 있을 때 바론 앞에 거기 매복했었잖아요. 네. 네. 그 좀 치려고 하다가 근데 애쉬가 그거 있어가지고. 봤어요, 네. 맞아. 매날 추하더라고요, 되게. 그거 추해 형님 전략이지. 전복해가지고 처먹으려고 하다가 애쉬한테 걸려가지고 쳐지는 거 추했습니다. 되게 전략적인 판단인데. 아, 전략적이라니요, 애쉬가 있는데. 눈이 이렇게 캐릭터 위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다들 다음에 우리 배도라지 하면 직박이 형 전불 보내. 그럼 전 기권 하겠습니다. 또 윤태형이 참아. 아, 좀 너무 하시잖아요. 빈정상에 돈 많은 사람이 참아. 다음 상대 팀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대 찾아봐요. 도전 받아야지. 깨기로 가죠. 다음 네. 상대 팀. 킹존 어때요, 킹존? 예? 예? 뭐라고요? 박보기님 죄송합니다. 준혜원다운 발언 자제해 주세요. 그러세요. 준혜원 친해지 마세요 진짜. 저 진짜 이러니까 준혜원이. 아, 나 진짜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아. 불러주셨네. 한마디로 불러주셨네. 르블랑 잘한 거 다 까먹네. 씨. 이래서 올라올 수가 없어. 아, 그래도 난 갑보기 기분 좋았으면 됐어. 그럼 됐죠. 아, 요즘 주눅 들었는데 그 오늘 하루라도 맞아, 좀 맞아. 웃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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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보기 좋네.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억제 주셔가지고 제가 사람 무시합니다. 아, 옹냥이도 계속 주눅들었는데 뇌절할 뻔했는데. 미드 캐리어 미드. 좀 해방된 것 같아서 좋고. 갑보기 형 때문에 펴졌어 솔직히. 아 완전 첫 판부터 완전 펴졌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솔킬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우리 너무 잘했어요 진짜. 나 일경기 보면서 감동 먹었어. 나도. 아 우리 하는 거 보고. 아 사실 핏벤에서 이미 이겨가지고 초반에 반판만 가도 우리가 이기는 거. 근데 초반에 너무 잘하니까 이거 뭐 질 수가 없다고 내가 계속 말했거든. 질 수가 없었어. 그러게요. 걱정했는데. 예. 네. 질 수가 없으면 핏백만 하고 그냥 게임 끝내지 왜 본 게임 들어갑니까? 근데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실력을 보드 게임 하듯이 또 어떻게든 하면 또 어떻게든 심술 부리려고 또 침착맨님. 예, 아, 침착맨님 불편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요즘 너무 심술 부리세요. 이거 줄이셔야 돼. 그 디아블로 하면. 디아블로 티 입고 자꾸 티내실래요? 아 오늘 디아블로세요? 오늘 아니, 심술 가득 차셨네요. 아니 추워서 추워서 경쟁사인데 디아블로 입었어. 경쟁사. 블리즈컨에서 받아가지고. 아 그니까. 예, 미안합니다. 아 좋은 관계에 두루두루 하면 좋죠. 두루치기도 아니고. 다음에 또 뭐 히오스도 한 상대에서 연습해서 준비하면 재밌을 것 같아. 받아야겠다. 그 전에 무산된 185 분들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 팀이 좀 그 도형이 좀 대회 같은 걸 좀 꺼려 하시더라고. 공방이나 이런 거를. 저랑 아. 비슷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하면은 너무 이게 원래 이번 대회도 185 팀 먼저 섭외하려고 하다 안 된 거 같아. 예. 그 제가 물어봤는데 좀 부담스러워 하신 게 있었어.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벤트 전으로 원래 하려 그랬는데 준비 기간이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진정이 준비 기간을 좀 줄이고 이번에 빡셌잖아요. 네. 힘들었어. 준비 기간 한 2주 정도 해서 편한 이벤트 때문에 아니야, 솔직히. 맞아, 맞아. 친구들끼리 내 한판 하자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빡세. 만약 할 거면은 한 이틀 정도? 아니, 하루 정도 준비 기간? 그냥 모여서 한 마치를 짧게 하고 하던 거야지. 네, 짧게 하고 다음 날 그래. 근데 하루 하면은 그 드라마틱한 느낌은 없어. 맞아. 아, 한 일주에서 2주는 줘야 돼. 아, 일주일 딱 적당. 일주일. 일주일. 근데 일주일 주면 또 그런 거 있어. 갑자기 일주일 줬는데 그 주에 막 스케줄 많은 애. 특히 의중이가 막 스케줄이 많잖아. 없어요. 연습 못 하면 첼코 지금 잠정 중단 들어갑니다. 이번 주 끝. 지금 종지영 의중이 형 공격하려다가 바쁜 걸로. 아, 뭘 공격해. 바쁜 거지. 넘어갔네요. 저 안 바쁩니다, 이제. 아, 이제 안 바쁘십니까? 예.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야? 예, LCK도 이번 주까지만 하고 중단, 금요일까지만 하고. 아니 전 안 속아요. 그리고 또 중단이요? 바빠요, 저분은. 안 바빠요. 항상 진짜. 안 바쁘다고 하고 또 바빠. 나 사실 오늘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 누구나 사과해 빨리. 아, 왜 자꾸 안 바쁘다 그러는데 바쁜 사람으로 몰아간다. 아, 바쁜 거 맞는 거 같아요. 아니 오늘 집안에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 사과하세요 빨리.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로 나중에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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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힘드신가요? 안녕하세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인터뷰는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아, 예, 안 힘듭니다. 아, 네네네네네. 네. 그럼 저 그 탑라인부터 해가지고 차례대로 좀 내려오면서 네? 어? 목소리 안 들려요. 안 들리지? 아, 디스코드에 사람이 많아서인 것 같은데. 아, 아 예. 나가세요, 탑에서부터 네.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인터뷰 한 분씩 할게요.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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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직박 선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매직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트위치에서 아, 창피해. 파트너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쪽이랑 인터뷰 차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이거 길어졌어요. 여기는 달라요. 네,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역시 여기 지금도 이게... 원장실에서 하고 있어요. 아, 도쿄 의식이 확실하죠. 이제 개인의 영달과 네, 네. 그렇죠. 네. 오늘 또 이렇게 그 탑에서 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셨거든요. 누워있는 세트. 네. 예, 그거 하나 개발렸죠? 칼 맞고? 예. 네. 사실 오른 할 때랑 세트 아, 할 때랑 느낌이 많이 달랐는데 어디서 온 차인가요? 오른이 좋다고 해서 오른을 좀 먼저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이 밴될 것 같아서 이제 다른 것들을 연습해서 숙련도 차이가 좀 있었죠. 그리고 루시안님이 그 문도를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맞아. 예, 그 제가 완전 그 이건 무조건 킬각이다 하고 솔킬 땄습니다 하면서 궁을 박았는데 제가 오히려 역솔킬 당해서 저희 좀 민망했습니다. 아. 그래도 뭐 1세트의 주인공이 되셨잖아요. 아, 그렇죠. 1세트 좀 잘 어떻게 잘 나왔나요? 어떻게 방송 아, 기가 막혔습니다. 나왔나요? 저희 감동 집에서 민준이가 연구 박자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열심히 네. 했어요. 매직박.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들이 보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에이스 정말 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 자 일단은 뭐 이 키크론 키보드 네. 이렇게 직접 또 이렇게 그 도움을 좀 많이 주셨잖아요. 네, 제가 협찬을 좀 물어봤죠. 네네네. 네, 네. 혹시 들까봐. 장점을 예.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키크론 키보드요. 제가 이 이제 대회가 시작되고 한 2-3주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그 배도라지 관련된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한 2-3주간 잠도 거의 못 자고. 아, 정말요. 그럼 거의 제가 지금 팔꿈치 롤 엘보우가 왔거든요. 아 그 네. 정도로 연습을 해도 버텨준 키크론 키보드. GT기에서 제공하는 키크론 키보드.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롤을 안 하는 이유가 네네. 이거 룬이랑 아이템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솔직히 이 진입 장벽이 있는 게임이에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이 블리츠 앱을 알게 되면서 아 이게 뭐야? 그냥 열어놓고 하면 되네? 이렇게 되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다. 샷건을 쳐도 문제가 없는 키크론 키보드와 블리츠 앱 덕에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네. 저희 오늘 홍보 되게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 좀 빨아주셨나요? 예예. 예. 아,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네. 제가 그 대표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좀 안 나요. 네 그리고 그 K 김영일님이 K01이니까 K1 키보드 하나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아 네네네네. 또 나라카엘 선생님이랑 좀 제가 한번 좀 추가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사실 원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예, 예. K 그 딱 1이잖아요. 예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그 팀원분들과 상금에 대한 논의는 좀 하셨나요? 상금은 그냥 그 5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고 그 준회원 빼고 5명이 나눠 가지면 딱 떨어집니다. 아 예쁘게 떨어지네요. 아 저희도 괜히 걱정 6명이라고 생각했는데 5명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처음에 그 저희가 딱 깔끔하게 3연승 해서 이제 끝났는데 네. 딱 한 명 진 사람이 있죠. 문도피고 갑보기 씨. 아. 그래서 패 승승승으로 경기가 끝나서 네. 뭐 그렇게 됐네요. 예예. 예. 죽음 대신 상금 반납으로 갚아라. 아, 패 승승승. 아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중계진들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또 탑에서도 하고 포스에서도 했지만 또 당군 선수.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군입니다. 네. 아, 오늘 탑에서 럼블 역시 이 럼블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아, 겸손까지. 겸손하다. 네, 저희 그 사실 팀원들 중에 이번에 네. 리그 예전 접하신 분이 이제 두 분 계시거든요. 네, 매직박 형님하고 이제 옥냥이 씨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두 명이 정말 피를 토하면서 연습을 너무 잘 해줘가지고 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희 또 마지막으로 맥을 짚어준 우리 강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강키 센세. 강키는 네. 인정이지. 아, 물론 뭐 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매직박님 언급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강키 센세하게 꼭 이 영광을 또 돌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 강키 선생님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근데 그 혹시 럼블 하실 때 예예예 이퀄라이저 매번 잘 들어가는 거 보면서 약간 뿌듯해 하셨다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 네. 저는 이제 그 상대의 바이가 계속 이제 탔기 때문에 네 이제 앞선 1매치에서 매직박 형님 이기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지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 그래서 절대 나는 당하지 않겠다. 네, 그런 의도. 제가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 끝났으니까 좀 지방방송 꺼주시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혹시 그 상금 분배에 대해서는 아까 그 협의된 대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사실 사람이라면, 예. 사람이라면 아무리 준혜원이지만 오늘 사실 1등 공신은 갑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매직박 형님 그 이기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요. 예, 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진짜 차마, 어우, 저는 참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렇네요. 야, 이걸 매기네. 그러네요. 이거는 조금, 네, 같이 고생했던. 그럼요. 그렇죠. 예. 사실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요. 100만 원씩 뭐 나누자고 심각해지네요. 심각해지네요. 뭐 가라앉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네네네. 와,
심각하게 한번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따끔한 봉침. 네 깔끔하게 정지 이 정치가 들어가면서 네, 뒤에 인터뷰할 거리도 계속 생겨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셔도 됩니다. 우승팀이니까. 아, 사실 저희는 그냥 침묵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일단은 블리츠에서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겠고 사실 이게 뭐라고 또 이 두 분이 또 너무 고생을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상대하시는 분들도 사실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이거 대회라는 어떤 부담감에 맞아요. 상대하신 여섯 분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마지막으로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아유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준혜원 갑보기 선수 아 아니죠 아니죠 그 정글 내려야죠 네 최면수심 선수 맞다 두 번째 인터뷰라 정글 하는 거인 줄 알았어요 아, 아니 왜 네가 날 준혜원으로 내려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저 주, 원래 갑보기 예, 선수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예예 예, 예, 주의해 주세요 네, 예. 죄송합니다 그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 갑보기 선수 하기 전에 최면수심 선수 건너뛰고 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네 네, 인사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상급 헌터 절면심이라고 합니다. 아, 이로써 그 이번 아이언 리그에서의 우승도 우승자 타이틀에 같이 들어가나요, 혹시? 그 아, 뭐 들어가야죠. 어쨌든 승리니까. 네. 다 들어가야죠. 어, 그렇군요. 예. 네. 혹시 그 다른 데서 했던 팀원들과 했던 대회 우승과 네네. 도라지 팀원들과 했던 우승 어떤 차이점이 네. 좀 있나요? 어 일단 상급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연습을 많이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는 그쪽에서는 제가 약간 장리를 했다면 여기서는 약간 제가 메인 오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역할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직책이 바뀌었다. 네, 직책이 바뀌었다. 좀 그러면 어떠신가요? 네, 네, 뭐가요? 어디가 더 좋으세요? 아, 둘 다 좋아요. 근데 일단 거기는 이제 그 자나떼 3회차하고 이미 종료된 팀이고요. 여기는 이제 진행 중인 팀이니까 네네. 여기가 더 좋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하고 또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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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금부배 아까 그 뷔페 알아보시는 거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대회 전에. 네. 보드방이 맞나? 아, 그거는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요. 옹량이 의원님이 이제 곧 집들이를 합니다. 아. 그때 옹량이 회원님의 사비로 지출하는 그 아, 상금이랑 그 상관없는 건가요? 아 전혀 상관없죠 개인 비용입니다. 네, 개인 비용이고 저희 상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저는 참 그래요 집박이 형이 같이 이제 동고동락한 같은 네. 팀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전혀 몰랐고요. 네 앞으로 이제 준혜형 강등전이 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때 본인이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 승격 강등전이 존재하나요 그러면? 네, 존재합니다. 확실한 이제 카스트 제도이기 때문에. 예. 네네네 카스트 제도. 그러면은 진짜로 그러면 이제 준혜원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아 충분히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팀원들의 의견이 조금씩 갈리면서 굉장히 흥미로워지고 있는데 네. 네. 일단 오늘 이 생각하기에 오더로서 메인 오더로서 봤을 때 아, 오더로서. 오늘의 MVP 누군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니요 조금만 솔직하게요. 아 잠깐만 혹시 MVP 뭐 상금이 따로 있나요? 아 몰라요 저도. 아 그래요? 저는 그렇다면 우리 갑보기 준혜원님을 드리고 싶어요. 뭐 그러면 뭐 MVP에게 네. 주는 게 있다면요? 그래도 갑보기 준혜원님입니다. 왜냐면 미드 라이더에서 아까 다른 라이더 정말 잘해줬는데 사실 이제 세 경기를 전부 출전한 선수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한 번도 말린 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미드에서 우리가 약간 좀 팽팽할 때 솔킬도 혼자 따주고 여기저기 좀 이제 같이 시야도 잡아주고 약간 뭐 모든 면에서 오늘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또 이게 그 연습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너무 열심히 연습해 주셔가지고 예, 그 보면서도 굉장히 또 재밌었고 시청자분들도 되게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너무 고생하셨고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셔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요. 네. 원래 오늘 졌으면 이대로 그냥 흐지부지 됐을 텐데 이겼으니까 뭐 다른 팀 도전해 주시면 또 상대 드릴게요. 뭐 이겼으니까 오늘 이래도 되잖아. 어디든지 환영입니다. 타이틀 방어전? 네. 뭐 나라카 이런 팀 한번 만들어 오시겠어요? 아니 뭐 막 약간 하셨을 텐데 좀 이 한번 좀 승부욕 생기지 않으셨나 싶어가지고. 네. 오늘 형님 죄송한데 나라카 네. 중계하다 쓰러질 뻔했어요. 저기 저 정말 죄송한데 캡틴직도 자나대에서 꼴찌만 하다 부대왔거든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느낌 달라요. 네. 아 근데
다른 때랑 비교하시면은 조금 많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신났네요. 네. 네, 제가 너무 네. 챌린저의 무덤이죠. 아니 근데 오늘 진짜로 그 아까 나라카일 해설이 했던 그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아 정말 그 위에 스코어만 조금 가리고 보면 네. 그 누구도 이게 그 아브실 골 풀의 경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경기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포장을 잘 해주셨네요. 좀 열심히 준비했고 예, 뭐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훈훈하게.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네, 진짜 준혜원 네, 갑보기 선수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도라지 준혜원 한. 마이크 확통된 것 같은데. 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들리세요? 네, 아, 예,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준혜원입니다. 네. 오시는 거 아니죠? 네. 아, 아닙니다. 저 행복합니다. 예. 그, 일단 우승 소감 먼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아, 제가 판테온 원챔만 다룰 줄 안다고 하도 많이 이제 저희 방 시청자분들이 비판을 하셔가지고 좀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챔프복 늘리려고. 네. 그래서 이제 룬을 찍을 줄 몰랐는데 이제 저희 블리치 앱을 통해서 네. 새로운 챔프를 연습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챔프에 딱 맞는 룬 세팅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잘한다. 네네네. 그래서 너무 블리치 덕분에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자, 그러면 혹시 그 상금 분배가 되면은 먼저 물어봐야겠네요. 그 매직박 선수의 그 상금 분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뭐 준혜원이 뭐 생각할 게 있나요? 뭐 발언할 것도 없죠. 그냥 뭐 정혜원님들이 하신 대로 하는 게 맞은. 아, 뭐 매직박 정혜원님이 내가 뭐가 돼? 굳이 이제 매직박 정혜원님이 굳이 하는데 민찬이가 보고 있어. 받아들여야죠. 아빠 쓰레기 말씀하면은 갑보기 선수 시작됐네요. 무한도전. 아, 저는 원래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아 그냥 뭐 상금 받으신 걸로 키크론 키보드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 저 뭐 주면 받아야죠. 뭐 주는 대로 그냥 민찬아 상금 아니다 진짜 민찬아. 저는 뭐 즐거운 추억을 얻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뭐 준혜원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상금은 없지만 아니요. 추억이 있네요. 존중하자 준혜원 뜻에. 아, 그래. 네. 아 존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맞지. 안 받겠다. 존중해야지. 준혜원 생각이 그럼 저희가 또 존중해 줘야죠. 와 다들 준혜원 할 때 오디오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추억이 그 100만 원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혹시 그 배도라지에서 어떤 각오로 네 생활을 하실 예정이신지. 일단 그 상금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이제 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강전도 아까 언급이 좀 됐었거든요. 승강전도 그 자기가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참여는 아니니까 일단 상금 분배 보고 나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금 분배 보고 그럼 그 다음 대회 때나 한번 다시 그 근황을 좀 여쭤봐야겠네요. 아, 네, 그쵸. 알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정혜원 팀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롤을 시즌2 때부터 솔랭밖에 안 했는데요. 이렇게 다섯 명이 같이 모여서 해본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솔랭 하다가 진짜 멘탈이 깨지는 적이 많았는데, 다섯 명이 같이 하면은, 아, 이렇게 즐거운 게임이구나. 그거를 좀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예, 대회가 아니더라도 가끔 모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옹냥이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뭐든지 먼저 하는 남자, 먼저 더 퍼스트맨, 옹냥이입니다. 네. 오늘 일단 본인은 아이언에 있을 깜냥이 아니라는 걸 그 말씀 주신 아이언에 있을 깜냥이 아니라는 거를 왜 그 정확히 느꼈냐면 네. 제가 중간에 논란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초시계를 갑자기 금색 동상으로 변한다거나 아무 네. 이유가 없이 네. 그래서 막 그게 인성이다라고 해설자분께서 그러셨다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력입니다. 그 갑자기 동상으로 변하는 게 실력인가요? 그 다시 보기 보시면 알겠지만 누르고 오열했어요. 세 번째 누르고는 네. 속으로 막 저한테 자괴감에 빠지면서 아. 오히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걸 인성이라고 하시길래 더 두 배로 억울해가지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브론즈 정도는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언은 아니고
야망. 그런가요? 브론즈도 가끔 이렇게 금색 동상으로 변하나요? 아 지금 실버도 해요. 아 실버도 변하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갈 수 네. 있겠네요. 그 정도면. 아니 아니 농담이고 아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역시 AOS 경험이 그것도 많고 그러니까 게임 경험 풍부하신 게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그렇죠. 롤 좀 파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게임이 블리츠랑도 제가 여기서 안녕인가요? 아니요, 블리츠가 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바루스를 강키 선생님이 이틀 전에 추천을 해주셨어요. 하루 전인가? 원포인트 레슨 이 처음 롤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최고다. 그래서 바루스를 한번 해봤는데 네. 왼쪽에 블리츠 할 때 보니까 선수별로 룬이 정렬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데프트 선수가 바루스로 캐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와 이걸 또 데프트 선수 거대로 할 수 있다? 말도 안 돼. 지린다 아, 이 프로그램. 정말 놀랍네요. 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 오늘 저는 데프트 선생님이 가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어요. 블리츠. 아 그래도 그게 진짜로 그 인게임에서 실제로 성과로 이어나고 퍼펙트. 아, 예, 여기 결과가 말해주니까 이 그대로 따라 블리츠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롤 초보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강추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지금 논란의 중심인 상, 네네, 그 계급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계셨나요, 막내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방기 형의 저런 말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 몰랐고 사실 그 다들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직박이 형도 심지어 앞에서는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사실 인터뷰는 아, 맞습니다. 에이 설마 진심으로 그러셨을까요? 에이 아무리 네. 그래도 에이 아니겠죠. 아니 웃겼어요 아마도. 예. 그러니까 웃겼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예. 아 그러게요. 정확히 짚어주셨고 당군 우리 형님께서. 네, 아마 속마음은 저희랑 다 같을 거라고 생각. 배도라진 하나니까요. 절대 싸우지 않으니까. 네네. 네, 치과가 몇 개인데 괜찮습니다, 저희. 네. 아, 치과로 맺어진 우정인가요? 아, 전혀 그런 적은 없고요. 그냥 네네. 그 돈으로 맺어진 우정이 아니라 진짜 우정이다. 그러면 혹시 그 아까 최면수심 선수가. 네. 얘기했잖아요. 다른 팀 도전 받아줄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본인 강제로 참여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롤 이대로 안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강제로 참여는 하긴 했는데. 네네. 여기서 말을 할 줄은 몰라요. 너무 주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할 건 아니에요. 저희끼리 그냥 내부적으로 너무 축하하는 와중에. 네. 아, 다음에 정할 팀 정하자라고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인터뷰할 때 저렇게 그 말하실 줄은 전 상상도 못. 아 누군가를 하긴 할 거잖아요. 그 네. 그런 얘기 네. 주책. 예, 잠깐 유난 잠깐 유난. 떨어졌네요. 예. 예. 아무튼 그럼 옹량의 선수도 그러면 롤은 여기서 끝이 아니겠네요? 네, 계속 이어나가긴 하죠. 근데 그렇죠. 이어나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블리츠 앱 좀 많이 사용해 주시고 다음에는 네. 좀 더 티어 올라간 상태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아이언에서 지금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브론즈 4가 됐습니다. 오! 롤 한지 놀라운 성장력. 그거 네. 그거 자랭이에요, 옹냥님. 예? 그거 자랭이잖아요. 자랭. 자랭은 뭐 인간도 아닌가요? 자랭은 좀 안 치죠. 쳐주는 게 좀 다르죠. 솔큐나 듀오로 치는 거. 롤을 잘 몰라서. 아직 잘 모르셨어. 네, 롤을 잘 모르셔서 자랭 솔랭 차이를 좀. 아, 본인이 브론즈인 줄 알고 있었어. 아, 본인이 자기가 백준 줄 알았어. 올인데. 그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블리츠로 열심히 아무튼 브론즈까지 개인 랭 올려서 나중에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침착맨 선수 인터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침착맨입니다. 아, 오늘 바텀에서 싸움 붙었을 때 앞라인을 그냥 계속 제압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약간 무리하는 그림들이 예. 많이 안 나왔어요. 약간 인정 넘치는 그림들 제외하고는. 아 그거는 그 제가 중심을 잡아야 그 제 그 친구 곽사도 멘탈을 좀 잘 잡으니까 제가 저랑 곽사는 이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무리를 하면 곽사도 위험해진다. 그래가지고 좀 최대한 좀 생각을 한 번씩 더 하고 했습니다. 역시 닉네임 바꾼 게 좀 도움이 됐네요. 확실히 도움이 됐더라고요. 아, 무리하게 될 때마다 아이디 한 번씩 보면 참게 되고. 예, 예.
굉장히 좋은 또 효과를 거둔 것 같고, 어떻게 좀 그 다음 도전자는 어느 정도 레벨로 받고 싶으신가요? 실버. 어? 실버 정도. 아, 참 실버 정도. 좀 세게 갔는데 자신감 넘치네. 자신감 넘치네. 좀 실버 사실 좀 레벨 차이가 나지만 실버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선 넘네 진짜.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실버 대전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앞에서 이렇게 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일단 도전에는 그러면 일단은 실버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거는 최민수심 선수의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앞에 그 매직박 선수의 이 준혜원과 정혜원 간의 그런 그 차별에 대해서 예. 어떻게 듣고 계셨나요? 아니 공식적으로 그 베드라지는 그 카스트 제도가 공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귀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준혜원 입장에서는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단 뭐 갑보기 선수가 스스로 상황이라. 예. 네네. 깔끔하게 그러면은 정혜원 분들끼리는 100만 원씩 이제 500만 원으로 딱 떨어지니까 그렇게 나눠 가지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상금은 다르죠. 대우는 귀천이 있지만 이제 6 8에 48해 가지고 20만 원 남으면 이제 또 3333 해 가지고 계속 83.333으로 떨어지거든요. 여섯 명이. 아,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80만 원씩 나누고 20만 원은 그 천민 그 보조금으로 해서 20만 원 더 얹어 줍시다라는 좀 말을 하고 싶어요. 갑보기한테 한 100만 원 주고. 와, 준혜원이 또 챙겨주는 모습. 지 부시시 때문에. 그럼. 그게 다르네요. 이게 의견이. 괜히 잘 되는 게 아니야. 잘 되는 사람들. 복지 시스템이 괜찮네요. 그러면 일단은 갑보기 선수를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겠다 혹은 그 정도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은 매직박 선수만 그렇죠. 네. 그 나쁜 양반이죠. 나쁜 양반. 하시는 바람에 카스트 제도에서도 직박이 형님이 약간 최하위에 있거든요. 언제 지금 준혜원과 자리가 맞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견제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펜타킬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나머지 다섯 명 펜타킬이 나올 줄은 몰랐네. 한 명은 와 알겠습니다. 형님 좀 못났어요. 예, 예. 아니 저 일단은 저기 그 침착맨 선수 인터뷰 아직 하고 있는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마디 하면 돼. 한 열 마디. 신나가지고. 아직 늘려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우승팀이니까 뭐 다 열어드리는데. 예. 네. 침착맨 선수는 블리츠 좀 써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그 앞에 그 다른 선수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근성이 확 좋아졌고 좀 아무래도 처음 해보는 캐릭을 그냥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크더라고요. 일단. 뭐 새롭게 뭐 파이크를 한다던가 해도 룬이나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 들이대보는 게 그래서 이제 좀 게임에 대한 장벽을 줄이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플레 땅을 밟아본 예. 다음에 또 이번 시즌 혹은 다음 시즌 내에 또 다시 한번 그 영광의 땅을 다시 한번 밟아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플레는 그 업을 성설이고요. 그 한 실버 4는 좀 네. 해보고 싶다는 좀 그 마음가짐 실버 달성하고 실버 상대 팀과 맞붙어서 다시 한번 이런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실버 다는데? 그러니까 또 대회 준비하려면 저희도 이번 시즌에 못하죠. 긴 여정이 되겠죠. 하지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언젠가 가지 않겠을까요? 실수함이 되겠죠. 예. 얼음별 대탐험.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시. 네, 또 이렇게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저는 우리 팀 모두 잘했지만 개인적으로 곽사, 옥냥이 원래 포지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무룩한 거 이겨내고 열심히 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강키 선생님 그 원포인트 레슨 해주신 강키 선생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팀 뭐 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상대 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중계진 나라카일님과 김영일님 그리고 대회 준비해주신 그리고 대회 구체화해주신 연지수님과 블리츠 그리고 이 경기를 너무나 재밌게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상 받으세요. 됐다. 야, 대상 되겠네요. 상 많이 받아봤어. 연예대상이네요. 연예대상이야 이제. 혹시 빼먹으신 분 없으신가요? 부모님. 아, 부모님. 아, 소영이. 가족, 소망. 소영이. 통천. 그리고 윤서방.
장모님 윤서방, 윤서방 쪽 그 저기 처가 저 예, 예, 장인 쪽 예, 감사드립니다. 네. 됐나요 이제?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고생하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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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아, 호민이 형 왔네. 호민이 형 풍이 왔네. 너무 좋다. 생각보다 너무 쎘네. 아 힘들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직방이 형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수고했어. 직방이 형 진짜 고생 많이 했어. 많이 했지. 옥냥이랑 직방이 형이 처음 하는데 진짜 너무 잘해줘가지고. 연습 많이 하고. 맞아. 아, 형들이 맞아. 너무 잘 도와줘. 연습량은 직방이 형이 직방이 형하고 갑보기가 그치. 투탑이야. 맞아 맞아. 연습량은. 그러니까 압도적이야 진짜. 아 그리고 갑보기가 갑보기랑 그 미드 정글이 잘했어. 응. 어, 둘이서 아주 중심 잘 잡아줬어. 네. 근데 이번 다 잘했어, 다 잘했어. 라인 못한 사람이 없어 진짜. 맞아. 다 진짜 정말, 진짜. 다 돌아가면서. 아 너무 잘했어. 못한 사람이 없다. 확실히 그 멘사가 있으니까 편하네. 멘사가 괜히 멘사가 아니야. 쓰임이 좋네. 아니야. 쓰임이 좋아. 아, 멘사 내가 아니야, 없으면 우주인이가 다 되더만. 아 종종 좋아해도 돼. 더 좋아해. 나는 아니야. 그래도 돼? 종종 좋아해. 형 멘사예요. 멘사 사냥꾼. 진짜 갑보기는 천칭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보이네. 준혜원 주제. 아 되겠습니다. 양반들 노는데 자기 일처럼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 그러니까 뭐 이게 막 사실 좀 자기 일은 아니거든. 아 이제 전출 가는 건가요? 뭐 이제 또 시동 거나요? 그러니까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약간 좀 여기서 문값 올려놔야 딴 데 좀 비싼 값으로 팔리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흩어져요. 다. 저희 그 회식은 뭐 어떻게 할까요? 한번 얘기해보죠. 카톡방에. 네, 따로 단톡방에 얘기하고 네. 20분쯤 지나면 이렇게 슬 네. 맛있는 거 먹죠. 좀 잠잠해지면. 그리고 회식은 굳이 상금에서 할애 안 해도 돼요. 직박이 형이 쏘니까. 맞아. 아, 알아서 그거니까. 그건 맞지. 언제나 배달해주는 게 직박이 형이지. 아 무조건 직박이 형 근데 다네더라. 너무 아, 왜냐면 상금으로 내면 깜짝 놀랐어 진짜. 직박이 형 가우상해. 모이기만 하면 맞아 언제든지. 맞아. 어 그러니까. 언제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형님 이제 형님 이제 원장실에서 퇴근하세요. 가셔야죠. 집에 좀 가도 될까요? 저 아직 네. 원장실인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갈 때 형님 통닭 하나 사들고 가세요. 밀쳐 주게. 예. 아, 통닭에 그 전기 통닭 소금. 해가지고. 좋았다. 옛날 네. 통닭. 옛날 통닭. 전기. 고생했습니다. 먼저 일단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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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빵이 형 갔으면 이제 5대 다섯 명에서 돌리자 이제. 다섯 명에서 할까요? 그 일단 놀까요? 갔다. 한판 할까? 오케이 한판 하지 이거. 한판 하자 한판. 제가 방 팔게요 바로. 오케이 바로 팔죠요. 네. 식빵이 형 갔다. 나이스. 착각보다 늦게 가. 안깨물기님 천비트원 감사합니다.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주셨습니다. 나 왕상 김종수씨 아 있어 보인다. 아. 저기 뭐 무슨 얘기하신 거 아니죠? 아 안 했어요. 아니요 형님. 형님 이제 얼른 퇴근해서 가족들과 이제 따뜻한 시간 보내야 돼. 아니 그 5인큐 돌릴 건데 직박영님은 가셔야 돼서 그랬는데 하실 거면은 하실 거면 하시고요. 디프리 디프리큐. 아 디프리 그냥 그냥 손 풀라고. 아 디프리. 어떻게 하고 가요 저도? 예 하고 가세요. 하고 가세요. 하고 가세요. 근데 민찬이 우리 아빠 언제 오나 통닭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한 판은 해도 되지 한 판은. 아 됐어 됐어. 아 알겠습니다. 한 판 하고 가세요. 민철씨 제가 빼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형님 모시고 내가 쇼는 건 아닙니다. 형님 기분 상한 거 아니죠? 기분 상한 거 아니니까 회식비는 내세요. 저희가 빠져야지. 에이 치과에서 갈게요. 에이 그럼 가세요. 예. 빨리 가든가. 공이로 뱀부 공이로님 이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갔나? 갔어 진짜 갔습니다. 오리너구리의 모험. 뭐 빨리 들어와. 형관이 형 들어와. 초대했어. 근데 장실 타임을 좀 가질까요? 아 좀 쉴까요? 아 그건 좋습니다. 아 저도 물 좀 한 잔 마시고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예. 각자 좀 지리고 그 침동으로 보이죠? 물도 얼른 떠오겠습니다. 침동으로? 마이크 계속 아까 실수해가지고 이번엔 켜야지. 자 그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뭐 롤을 원래 안 보시는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제가 하니까 봐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 롤은 제가 재미를 붙여가지고 대회 핑계 대고 좀 많이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롤을 계속 할 것 같긴 한데 지금만큼 막 좀 너무
많이는 안 하는 식으로 하지만 간간히 하는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다른 거는 뭘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그리고 전 지리로 갑니다. 있었네. 아, 아 다들 너무 고생했다. 아, 아니야, 네가 좀 부담이 심한 것 같은데 생각 잘해줘가지고. 부담은 없었어. 원래 정글이 힘든데. 이겨서 다행이야. 아. 부담 없었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솔직히 만 원은 너무 부담은 높고. 전혀 없었어. 지금 많은 거지. 많이 해주신 우리. 이 드원님과 또 경기하는 동안 또 구독과 후원 다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감사합니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경기한, 감사합니다. 나는 경기하는 동안 그 도네를 안 꺼놨거든? 어 반대로 껐다. 바보같이 디스코드를 껐어야 되는데 후원 감사하고 형들한테 마이크 그를 그 켜놓고 시청자들을 그거 껐네. 아, 바보였어. 아 바보였네. 나는 도네를 안 꺼놨는데 안 꺼놓는 줄 몰랐어. 덥다. 더워. 더워. 힘들다. 아 근데 진짜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신 게 처음에는 철수 형만 든든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탑도 든든하고 바텀도 든든했어. 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편했어. 아니야 다 잘했어 진짜로. 아 그러니까, 다 진짜 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다 잘했어 다 잘했어. 직박이 형도 너무 잘해줬고. 아 너무 잘했지. 미쳤어 다 잘했어. 닭보기가 거기서 딱 이제 무난하게 아, 커가지고. 확실히 미드 정글이 잘 성장하면은 좀 말려도 좋아. 좋아 좋아. 닭보기 형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 하는 것보다 더 잘했어. 캐리력 있다니까 보기가. 근데 좀 편하게 큰 게 상대가 너무 위축돼서 플레이해갖고 딜교를 아예 안 하더라고. 그래갖고 되게 편하게 됐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첫 판에 그거 징크스 푼 게 좋았어. 맞아. 우리도 맞아. 다 쫄았어. 쫄 수밖에 없어 딱, 이게. 거기서 딱 이제 거기 말리니까 확실하게 말리더라. 그거를 한번 우리가 꼬니까. 근데 갑보기 형은 대회 이런 거 있어도 안 쫄는 것 같아. 나 끝나니까 소리 떨리더라고. 할 때는 안 떨렸는데 와 끝나니까 떨려. 약간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좋아 이런 거. 미드는 그런 게 있어야 돼. 전 승부욕이 좀 심해서. 아 잘했어 근데 그 승부욕 아... 덕분에. 아 형님들이 다 너무 잘하셨죠. 그것도 맞고 다 잘했어? 그래, 그것도 맞고. 야 씨. 한 1년 만에 보는 것 같네. 아니 근데 나 왜 3분 딜레이가 계속 3분 딜레이야? 형 그거 방송을 끄셨어요 일단? 아까 껐는데? 아까 꺼고 다시 하는데 또 3분 딜레이 걸렸어. 아 그거를 대시보드 가서 다시 대시보드에서 지연 설정을 안 바꾸셨나봐요. 다시 어떻게 바꾸지? 그 대시보드 들어가 보세요. 대시보드 들어가면 킥 액션 추가해. 어 오른쪽에 보시면은 방송 지연 아래. 설정 예 네, 오른쪽에 아 추가밖에 없는데? 그 추가를 하셔야 돼요 대시보드를 하고 여기 다시 방송 지연 설정 이거를 끄고 저, 방송을 다시 꺼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시 끄고 아 진짜. 그리고 다시 켜? 아이고. 바로? 어, 네. 그 3분 뒤에 다시 켜시면 돼요. 좋았습니다.
초대 받으십시오. 아이고 간달프 더블님 감사합니다. 아까 못했던 탑 잔나를 해야겠다. 예?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아 진짜 탑 잔나 진짜 구독 선물 이렇게 많이 주셨는지. 소나 참. 아니 탑 소나보다 소나 약간 연막이었고 잔나를 하려고 잔나 탑 잔나잖아요. 어 일부러 낮은 소나하고 잔나 했는데 트런드라고 매치가 너무 좋더라고.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그러면 출발할 고맙습니다. 할까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쏘 한번 할까? 이하로스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하이바이데이님 백태평원 감사합니다. 앵도우님 백태평원 감사합니다. 나우히어 보이 편하긴 편해 진짜. 1019님 백태평원 용훈아 예 야라가사 슈피겔님 백피트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 야소 해보고 싶지? 띠용님 500피트원 까먹어가지고 전에는 연습 많이 했는데 원하시는 거 위에서 하면 제가 호응할게요. 아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안 하고. 아 야소 피 올렸나 보나. 그러면 나 민우도 말파할게요. 야소 할 건데 우진 아, 야라가서 뭐 뭐라죠? 3일님 백피트원 아 영훈이 그래 귀신 내야지. 끔찍한 기억을 왕건이어스님 4개월 안 돼요. 야라가스야. 아 야라가스. 감사합니다. 간달프 더블링님 진짜 많이 구독 선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어, 오우 간달프 더블링님 구독 선물 한 20분 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튼팬님 5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아 단기시원님 100비트 야쇼 밴드 안 됐네. 감사합니다. 말랑공공님 100비트 피즈를 왜 변했지? 아 재밌죠 재밌죠. 저희 정도면 티어 한 브론즈랑 잡히겠죠? 브론즈 실버? 아마? 아 브론즈 아이언. 희망의 빛이 보이십니까? 알았다 알았다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갤럭시 버드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는 거 재밌겠다. 다 잔나가 띄우고 알파가 띄우고 돌아갔을까 띄우고 야소 그냥 한번 어 병건이가 살리고 조강현을 교화시키는 오킨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김치찌개님 38개월 배가 높으냐 또 맞아? 38개월 아니 유신 1개월 구독 종종 억울할 저번에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그 잘 안 먹는데 QAS 맨날 먹는 이미지라고 1개월 구독 나는 감사합니다. 방송 켰을 때만 먹어. 니즈스님 5,000원 후원 배가 고픈데 안 먹을 때가 많은 거지. 맞습니다. 전군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먹고 살자고 해주시는데 왜 먹는 걸 엄청 많이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펄퍼플 해퍼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집들이 갔을 때 그 한우 갈비찜 주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못 들은 아 내가 언급 안 했네 인터뷰 때 감사합니다. 네. 못 들은 뷔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네, 저희 아까 다 알아봤잖아요. 띠용님 500비트권 아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도 월세 내기도 바쁜데 디스포시션 구구님 아, 무슨 말씀이세요? 어, 적당하게 제가 형들한테 뷔페 대접할 정도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형이 평소에 놀던 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류층하고 놀 때 이제 그 뷔페 가고 막 와인 먹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맨날 컵라면 먹어요. 컵라면 먹는 거 방송에서 오. 보여주고 방송 끝나면 양복으로 갈아입고 강남 옥상에서 와인 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네. 말하면 안 되네. 모이스 추뚜리소 7 프로젝트 1개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번 판 개발일 수도 있어. 긴장 풀려가지고 다들 아니, 상대가 이번에 잘하면 나인전 단계에서 터져가지고 편하게 해요. 편하게 우리 편하게 감자 네. 고구마링님 어차피 진짜 편하게 하겠습니다. 응? 네. 다섯 분 야, 감사합니다. 뽀삐 철순의 과일인데? 감자 고구마링님 어? 다섯 분 진짜? 감사합니다. 너는 아닐걸? 그 철수가 네, 난 아니겠지? 감사합니다. 너일 수도 있어. 근데 시청자분들인 것도 아까 같은 게 벤이 저희가 다 주로 하는 것들이 아 그래? 뭐 했는데? 그 레오나
우리가 근데 그건 OP예요. 레오나 불츠는 OP라 가지고. 아 맞아. 노블레스. 아, 레오나 OP예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 거야. 그런 거 아닌 거야. 김창동 26개월 오렌지 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일 우리 아버지 과일 도매하시는데. 아 맞아. 아 그래요? 예. 요새 어떤 과일이 좋습니까? 요새 힘듭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아 과일도 그 영향이 미치나요? 아 당연하죠. 사람 도매는 과일 이제 모이 사람들 모이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아. 소비가 안 되면 다 힘듭니다. 진짜 이거 계속 되면 진짜 우리나라 망하겠어요. 아 진짜로. 이즈 인백합시다. 시원하게 주 투드를 예.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저 상황으로 배치기 치면 칩니다. 아, 막 이러고 간다. 칼 뒤로 막 해 가지고 막. 야수하니까 신났다, 영원히. 아니, 멋있다. 야, 칼을 막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 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 걷기만 해도 막 뭐야, 야수호잖아. 그런데. 어, 야수. 어? 고! 고, 고. 우리 아, 진짜 칼 막 빗게 잡았다, 이거. 고! 고! 야, 그냥 도망간다. 와 묻혔다. 배치기. 와 묻혔다. 평타. 평타. 예스. 와. 야수가 킬 먹었어요. 와다 봅니다. 네, 좋아요. 와. 좋다 갑니다. 좋습니다. 네, 집 갔다가 한번 사올게요. 아.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우와 하루 전투를 이길 순 없습니다. 아, 그 전에 누가 템을 잘못 갔다 그러던데 스테가 뭐 중첩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뭐였죠? 그 열정의 검, 그 유령 무기랑 스테락이랑 그 똑같을 거야. 생명선 고유 효과가 아, 있어요. 유령 무기랑 스테락 동시에 가지 마라. 어 맞아 맞아. 그 아이템을 눌러보면은 그 밑에 있어 효과가 그게 겹치면 안 돼. 뽑기야? 아 다리구나. 아 어, 왜 풀려? 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왜 풀려? 다 먹고 있는데? 좋았습니다. 저 왜 풀리지? 버그인가? 저건 진짜 버그 같은데? 나 뭐.. 아니 그.. 모르겠어. 상대가 여러 번 바뀌면 그런데요. 아.. 어우 고맙습니다. 빠지지? 안 닮았어요 저는. 이 녀석은? 하색! 상대 글로 안 먹었는데? 와 씨, 바람에 검신이가 날린 이래? 아 빠지세요 빠지세요 싸우면 안 돼요 이래비에요. 아 예. 어 왜 이렇게 약하지나? 이게 아닌데. 어? 뭐? 마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불러야 되지 않겠나? 원래대로 네. 우리로 돌아왔네요. 아 근데 괜찮습니다. 저 왜냐면은 합산나는 후반 캐릭입니다. 맞습니까? 니들 조심하세요. 네. 그 하색이 왜 안 맞지? 이거 저 못 먹어요. 네. 자 먹. 좋아요. 아 나이스. 아 쫄킬이네. 오. 저 바톤 갑니다. 네. 싸워주세요! 싸우고 있어요. 배치기! 검기! 아. 검기! 어? 아 감사합니다. 배치기! 감사합니다. 그냥 이 팬분 같은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바람에 상처! 어, 칼질이 근데 이 마이가 안 보이거든요? 조심해주세요. 네, 묻힌 칼. 집 갈까? 집 가자. 마이 여기, 마이 여기. 우리 백업 안 됩니다. 오케이, 저도 집 갑니다. 전구님. 감사합니다. 그 첫 템을 뭐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야스오가? 스테라 열정의 검. 아, 스태틱. 열정의 검 이후에 스태틱? 어, 난 그게 좋은 것 같아. 열정의 검 이후에 스태틱. 열정적으로 싸워야지.
그럼 킬 잘 먹었잖아 지금. 이 킬이야 너. 오케이. 이거 초반에 라인전 세요? 약하지. 아 한타 때 각을 보는 건가? 미니언이 많아요. 밀어주니까 네. 오세요. 받아 먹을게요. 그냥 저. 먹고 남았네. 와 미쳤다. 탑 짰나 저기. 와 잔나로 솔킬 딴다고? 아 근데 이건 약간 피해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어. 큰 의미 없다. 아 형 대포 먹어야 되는데 미안 미안. 괜찮습니다. 야, 많이 올 것 같은데 좀 봐줄? 아 봐줄게. 죽어도 사실 상관없네. 그래 그럼 미니언 할게. 가뿐히 여기? 네. 탑텔 썼고 박희선 양이랑 얘 이야기 나눈 것 같아. 같이 프로그램 마드 있나보다. 집갈게. 네. 네네. 마 여기? 네. 바텀이 맞았어. 쓰레쉬 여기에요. 네. 네. 오지마. 네. 쓰레쉬도 미드. 네. 나이 같이 안 밀어도 되지? 네, 괜찮아요. 쓰레쉬 아래쪽 내려가요. 바텀 조심. 네. 미니언 많아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안심하고 드십시오. 이거 사슬도 W로 막을 수 있죠? 사슬? 예. 쓰레쉬 사슬도. 그 던지는 투사친 다 막습니다. 좋습니다. 미니언도 막습니다. 하지만 용량 씨, 당신의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아, 저. 바텀 깝다. 나 가고 있는데 좀 멀다. 슬퍼 뿌려놓기? 저 뭐, 어디? 마이. 제 캐릭을 지금 못 찾았어. 빠질게. 아, 죄송. 그 큐를 못 피했네. 네, 가겠습니다. 속보 씨는 방금 싸우는데 평타를 한 번도 안 썼답니다. 아, 그래서 마이 여기 씨. 네. 오케이, 마이 탑. 마탑. 마탑. 과학자가 되는 나. 수학을 열심히 하는 나. 아, 너무 당황했나. 띠리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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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감이 돌아오고 있어요. 감이 돌아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게 야쇼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링크가 돼야 되는데 왕 제 겁니다. 예. 뭐 감각이 어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어요. 마이 탑? 오 주면 안 가. 나 이거 욕먹자 욕먹자 이거. 내가 야쇼가 된다. 용 마이 탑 안 있어. 이거 라인 밀고 같이 먹죠. 그래요? 네. 같이 먹. 저 갈게요. 자꾸만 있어도 돼. 버릴게요. 네? 아니 그쪽으로 안 갈게요. 너무 약한데. 아 도망가세요.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 어떤 가야 되나? 아니 오지 마세요. 버릴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아 이게 생각보다 멀리 써지는구나. 아 그러네. 야, 미리 생각하고 해야 되네. 저쪽 다 AD네요. 거북이 죽었다. 아군이 당했어. 아 마이 여기. 기부천사 습투맨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궁극기 조금 있으면 찍히거든요? 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쭉쭉 집 가는 것 같아요. 네 박고기님 블루 드실 거죠? 아... 아니요 형님 드셔도 돼요. 말판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지금 양피지 가갖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응원 신나. 이제 감이 잡혔다.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야수 실수 안 밀리고 미드도 실수 앞서고 탑도 좋고 바텀 안 보여요. 오케이. 바텀 미야. 바텀 미야.
가자. 여러분 야수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 했어. 이게 재밌어 보이는데? 어? 가지 마세요. 아 왜 가지? 아 왜 가요? 그건. 아 제가 강한 줄 알았어요. 차라리. 어 나 탑 가고 있다. 아, 뭔가 잘 맞추길래 뭔가 내가 강한 줄 알았어. 탑 마이 개소입니다. 아 왜 갔지? 왔네? 언제 왔어? 말하지 그래. 초 2사 73 빅비트 간판 괜찮아? 아무거나 잡아. 오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나 쉴드가 쿨이었어. 미안해. 어, 괜찮아. 오 나이스. 2대1 나이스. 나이뚜. 와 3경기 때 야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 안 좋아? 어 놀리는 거냐고 오해 받을게. 아니야. 한타 때 원래 야수는 한번 하면 돼. 내가 궁 쓰기 전에 콜 할게. 나 와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합격 시작 한번 갈게. 오케이, 나 이쪽에서 바텀으로 한번 갈게. 어 탑은 안 와도 될 것 같은? 어차피 계속 진짜 헛걸음하고 있어가지고 싸우자 많이. 싸우자. 네 오케이 눌릴게요. 어. 나이스 잡고 이쪽 시야 잡아줍시다. 와 전기검 이거 미쳤다. 번쩐다. 마이 위쪽에 있듯. 말파 조심. 나 근처에 네. 있긴 있음. 네 와드 받고 올게요. 야, 미드 공식초? 여기 와드. 네. 어 마이 감게 미드감. 어 루시안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필마진 루시안 안 보여요. 조심하세요. 오케이 네 쓰레쉬 올 때 됐으니까 다시 바텀 갈게요. 어떤 날 마이 여기 마이 얘 뭐야 혼자 있네. 아이고 정글 탑 쪽에 있습니다. 데미지만 넣어. 루시안 아직도 안 보여. 갇혀 있는데. 풀 없어 풀 없어. 쓰레쉬 좀 더 빠르다. 쓰레쉬 다 가요. 좀 벌어. 간다. 나 죽었다. 나이스. 나 왔어. 들어. 네. 나이스. 궁 있어? 네. 어, 괜찮아? 아, 나이스 나이스 이득 봤어. 전력 땡길게. 쓰레쉬까지 왔는데? 저니까 전력 네. 땡기고 쓰레쉬 돌아가나요? 그래 생명 아니 목숨은 건 가치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거 같은 아닌가? 아니 어, 쓰레쉬 돌아서 왔어요 이제. 뽀삐 미드 뽀삐 미드 뽀미 오케이 뽀미 뽀미 뽀미도 나 뽀미언니 빨파 올 수 있어? 왔어요 쓰레쉬 리 전력 쪽 올 수 있어 없어? 저랑 갈게요. 갈게요. 밀어줄까요? 나도 가고 있어. 나도 가고 있어. 나 강타 없어. 옛날에 뽀미언니 계셨네. 왔어요? 바다 먹기만 하자. 오케이. 다 먹어. 어 쫓아냈어. 어 저 지금 놀랐어. 아이고 나도 놀랐어. 나 강타 없어? 와 여기 와드구나. 어, 죽었어? 여기 와드야. 여기 와드예요. 잡겠는데? 괜히 보면? 잡겠는데? 여기 와드라고? 이거 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만 쳐야 될 것 같은데? 아 재워를 떠버리네? 근데 애들 체력 없어서 빠져가지고 먹어 그래 먹자 되나? 뭐 있냐? 아 얘 많이 했었네. 각복이 살아서 엄청 싸워. 아 빨리 빨리 이 치고 물어봐야 돼. 와 막혔네 복지한테. 어? 와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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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약해. 아 마이가 저거 먹네. 또 먹어? 야 써 또 싸워 얼른 한타로 넘어가야 전투 민족 전투 민족. 좋아 단나 삽 잔나 되게 세다. 공을 좀 써야 되는데. 루시안 너무 컸는데요? 나이스! 더블킬! 나이스! 제드 용! 제드 용! 나이스! 어? 잔나 왜 잔나 좋아! 잔나가 왜 이렇게 잔나 좋지? 잔나 잔뜩 안 좋네. 자 용 줄게! 잔나가 용, 잔나 그 형 궁극기 쓰면은 알려주세요. 제가 타이밍 맞춰서 아, 알았어 말파나 그거나
이번에 바텀 거서 한번 쓸까? 네, 루시안 잡아야 돼요. 저거 있어요. 간다이, 간다이, 간다이. 나도 잠깐만. 나도 일단 나도. 자 간다, 바로 간다, 바로 따라와. 나 궁사 알 막 누르고 있어 막. 어 갔어요 이제. 안 와. 궁 던지면 샥샥샥샥 됐는데. 용신났어? 트레고 남았나? 없지. 트레고 없지. 여기 이제 나 이거 먹고 이거. 네. 마이 온다.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마이 온다. 나도 가고 있어. 너 알파 썼어? 쓰레쉬 오케이. 나도 가고 있어. 이게 쓰레쉬죠. 뒤에 쓰레쉬. 어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겨. 싸움 우리가 이겨. 순간 이동. 오케이. 아 괜찮아.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순간 이동 잡아. 순간 이동 잡아. 어, 뒤에, 뒤에, 뒤에. 잘 들어갔다. 공 쓴다 우리가. 공. 어 저희 그 했어. 저 썼어요 미리. 아 미쳤어? 어, 여기 거기 괜찮아, 여기. 괜찮아. 이게 야 이게. 밀어도 되고. 어, 시야 잡아줄게. 어? 뭐야? 잘 나왔어? 어떻게 된 거야? 커피 좀 받자. 나이스 말파! 넌 살아라 파리. 같이 있어야겠다. 오 잡았다 말파가. 우와 말파 올려 주세요. 우와 말파 뭐야 지금? 꿈! 마이가 다 쓸어담죠?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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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뜨려! 아! 신발 없지! 까비 까비. 아니 좋았을 거야. 좋았을 거야. 잘 썼어. 여기 더 싸우는 줄 몰랐어 우리가. 빠졌어 내가. 더 싸우는 줄 알았어 내가 들어갔는데. 치열해 치열해. 리얼 치열. 저 야솔스타일 아시죠? 후반 가면 다 이거 킬데스 많이 하는 거? 아 그렇죠. 오케이. 그렇지. 충분히 많이 하죠. 내가 궁 쓸 때 원래 옛날에도 062로 시작했거든요? 전령 있네. 오케이. 가자. 들어갔어. 전령 갈까? 가자. 그쪽으로 가는 중. 저 바텀 지키러 가요. 바텀? 버리세요. 제화도 있어? 야스님 좀 말했어요. 버리라고. 블루 지금 자연스럽게 먹네. 버려야 돼 이거? 네. 오는 거 받아 먹어. 부셔지고 먹어서. 부셔지고. 아 같은 칼 쓰는 앤데. 아, 참아야 되나요 제가? 제가 얘보다 약해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지금 말파. 내가 잘 먹었는데. 어, 말파 뭐야? 왜 이래? 무조건 이렇게. 뽑기 와, 씨. 봤죠. 나이트. 나이트. 믿음 뽑기 가요. 나도 가는 거죠. 우와, 가요. 싸우고 가고 어떻게 할 거야? 우와. 열려 이거 먹어. 우리 팀원 살려. 글로 갈게요. 글로 갈게요. 나왔어, 나왔다, 나왔다. 저도 왔어요. 저도 가요. 슬로 걸렸어. 저 궁극기 던지면 바로 공중으로 날아가거든요. 오케이 잡았어. 아니야 안 와도. 예? 이미 끝났어. 아 저. 어. 저 전령 있니? 없어. 안 먹었어. 못 먹었어. 우리 편 살리러 왔어. 또. 다시 갈게. 마이 온다. 용원 한번 보여줄까 마이한테? 예. 가. 자 준비해. 나 궁 있어. 예. 자. 이거 밀고 상대가 마이가 근처에 온다 바로 그냥 뒤지는 거지. 던져버리세요. 간다. 고! 네? 고! 어 이거 왜 이리로 왔지? 왜 루시아한테 안 가고 이리로 갔지? 돌아와. 어 됐다 나갈게 다시. 잘했어. 오케이. 네 그럼 됐어. 보여줬으면 됐어. 그럼 됐어. 이때 한번 다시 보여줬으면 가죠. 됐어. 이런 것도 있다. 저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거 왜 버그인가? 햄버그. 햄버그. 이거 왜 이러지 진짜 근데? 햄버그 나 전령 먹어. 햄버거도 먹고 싶다. 이거 전령 1분 3초 남았거든요? 빨리 먹어볼게요. 약간 아, 더 가는 중? 쓰레쉬를 마.. 아 가까운 데 두면 써진다고. 제 손이 버그였어요. 다시 할게요. 오케이. 다시 간다고? 이런 게 네. 많을 거야 우리. 네네 저 어떻게 쓰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오케이. 감 잡았어. 네. 딜을 안 주네 지금. 와 탈이 되게 좋다 이. 탑. 영원아 궁 있어? 어 18초 17초요. 어 나 19초. 같이 돌아. 네. 같이 돌면은 한번 하죠. 아 어, 미드에 말파궁이랑 같이 써버려. 네. 자 8초 7 6 나 8초 나도. 어디에 쓰실 거예요? 여기서 뒤에서 쓸 거야. 어 아 나 걸렸다. 잠시만요 저희 느려요. 네. 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1대 1관 말파 궁극기 받으면 거기에 갈게요. 아 네 이거 방금 써갖고 46초. 네. 나 이거 Q에도 쓸 수 있어? 그러면 형 Q가 아, 뭐지? 이거 페어리 이거 쓰잖아 그치? 네.
어, 어. 아, 무적이랑 겹쳤구나. 이렇게 잔나 준다. 나이가 언제가 안 돼? 안 죽어도 안 돼. 안 죽어? 너는 안 죽어. 이게 그 말파랑 뒤로 온다. 진짜 과학충이었어. 헐. 오! 오, 야, 말파 개잘 컸어. 저 장난 아닌 거라면 나도 끼지. 아, 이거 타리쿵이랑 겹쳐가지고 나 잘못 썼다. 타리쿵 기다리고 그 다음에 쓸 걸. 밀어내 버림? 신경을 안 써가지고 내가. 저 궁극기 다시 돌아오거든요. 나 있어 궁극기. 데려온 거 아니야? 이번에 달라요 진짜. 나 그리고 전령도 있어. 전령 누구 물 것인지 하면은 바로 제가 갈게요. 저도 코락기야. 자, 갑니다. 자, 15초. 일로 와 이 녀석! 아군이 당했어. 나 죽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같은 모양인가요 지금? 같은 모양? 말씀해 주시면 같은 모양 호응하겠습니다. 저 궁 돌아왔죠. 같은 모양이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드래곤 모여. 일단은 시야만 먹자. 네. 자, 이거 받고 활약할게요. 저기 바로 태어나면 갈게요. 저 이제 세즈 세웠습니다. 어, 맞다. 전령이 있거든요. 바텀 밀고 전령을 들고. 바텀 밀고 미드 프로 되고. 아, 미드 프로 될까? 이게 미드 좀 아깝긴 해. 루시안 탑이니까 드래곤 드시면 될 거. 전력 풀었어요. 야손님 밀어 주세요. 네. 궁극기 43초예요. 저 궁극기 43초. 저 궁극기 있어요. 궁극기 있으세요? 전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제드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궁극기. 저 루시안 없습니다. 저도 없고요. 제드 요금 썼어? 제드 저한테 와요. 바텀 밀었어. 바텀 밀었어. 나 궁 29초. 저 궁 있어요. 저. 말파 궁. 여기 뭐야? 이거 보자. 저만. 어, 너만 거기. 낚시. 아나? 아나? 미친나? 온다. 호응할게요. 아! 초시계! 궁 들어가. 나이스! 나이스! 슬로우! 용. 드라곤. 용. 아, 용. 그래, 얘 타. 수고한다, 이거. 아, 저거. 뭐야? 이게 탑전나 시켰어야 됐네. 와. 에이, 아니야. 아우. 저거 있나? 잔나가 원딜을 어떻게 잡지? 저 궁 또 돌아와요. 궁에서 그래 보겠죠. 환하게 하는 게 원래 포인트라. 저 무대에 나오는데 무대 갖고 올까요? 좋은 생각. 무대 먹으면 너의 무대가 될 수 있어. 무대 먹으면 내 무대. 자, 뒤에 내가 돌려줄게. 네. 네. 받아! 에? 저 집에. 와, 아, 앞에 풀패시. 풀패스. 가비까지. 미드. 풀패스 갈게요. 풀패스 미드. 궁극기 쓰셨어요, 혹시? 아, 못 올리네. 어, 근데 금방 돌아와. 나 합류하는 중. 아까만 안 했는데. 네. 그 저를 그 같이 썼으면 해서. 아, 오케이. 앞으로 같이 쓸게. 네. 외롭지 않게. 거기 보였음. 네? 보였음? 어, 저 세요. 저 강해요, 지금. 너 세 무대 나왔어. 아니, 정글 몹이 팍팍 쓰러져요. 탕비 조심하세요. 안 좀 루시안도 갈 거임. 내 쪽으로. 아직 저 도착 멀었어요. 아이고. 네? 괜찮아. 제드 바텀, 난 안 가. 저기 선을 했을 거야, 간다면. 궁 또 금방 돌아요, 이거. 나 궁 15초. 네. 와, 돌아다 씨. 와, 씨. 와. 아, 대박만. 저 궁 20초. 바텀 라인이었네. 바텀 안 가. 한타해. 나 궁 온. 에이. 바텀 막아야 되나? 아, 씨. 한타하고 싶은데. 탕비 조심하세요. 궁 8초. 제드 요무슨. 네. 여기서 한타하면 안 될 것 같아. 저 궁온. 마요. 나도 궁온. 아니, 제드인가? 좀 더 끌어내고 하죠. 들어갈 수 없어요. 올라갈게 그냥. 싸우자. 좀 있다. 미안. 나 궁 있다. 너 궁 있지? 네, 있어요. 간다. 나 저. 네, 오세요. 셋, 둘. 벌써.
끝났어. 오! 어딨어? 너 죽었어? 저.. 저승이.. 예. 아니 내가 늦었어. 그라나스가 없어가지고. 네. 코이라도 사.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좋았는데 내가 저게 반응을 나... 못했어.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멀어가지고 궁극기를 못 넣어줬어요. 한번 견제해볼게요. 수트 폭발 있으면 가능. 없어. 40초. 1만 갈게요 저. 없으면 궁극기 또 돌아왔거든요. 죽는 동안 궁쿨 채웠어요 지금. 바로 갑니다. 오 싸운다 싸운다. 걸렸네요 죄송. 네 상 시간 좀 끌었어. 나 술통포 20초 안 되나 이거? 자 저 가볼게요. 상 포기한다 포기한다 포기한다. 포기한다 포기한다 포기한다. 저 왔어요 저 왔어요. 형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왔어 왔어? 저 왔어요. 왔어 왔어?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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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아직 멀어. 뭐 아직 멀어 아직 멀어. 아직 멀어.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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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7 6 가가 5 5 4 형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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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야 고! 아 뭐하는 거야? 억지됐어 아 억지됐어. 아 이거 유튜브 같은 게 아까? 약간 억지로 한 거 같은데? 고! 막이래 협의로 했는데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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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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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꿈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거리가 멀었나 봐. 누가 봐도 아니었는데? 눌렀 같은데 살짝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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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꿈 눌렀는데 안 나갔어. 이거 약간 유튜브 각인데? 오해야 용 1분 누가 봐도 아니었는데 40초. 어 근데 엄청 크다. 말파 궁 있죠? 다 모였어요. 말파 멀어요. 나 궁 30초. 말파 멀어요 우리. 와드 많아요. 갑니다. 말파 오고 있어. 용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시간 충분하니까. 그쪽으로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저. 뭐야? 어 왜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뒤에 루시안 뒤에 루시안. 나 죽었어요. 나 존이었었어요. 제드 궁 없어요. 제드 노고 마이나 제드부터 잡는 게 이득인데. 오케이 나이스. 네 나이스. 우리 한타 세다. 어, 용 어딨어? 괜찮죠? 용 내 18초. 이거 열매 드세요 열매. 그대로 열매? 열매 이강민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로 드세요 드세요. 오케이. 이거 요거 열매. 용 바로. 용 바로 바로 용. 나 궁 있다. 용원이 궁 있냐? 예 굳죠 굳죠. 어, 오면 던지는 거야 그냥. 저요? 저 원래 많이 죽는 캐릭이요. 합장만 먹고 던진다 던진다. 예. 게임을 던지지 마. 아니 아니 지금 2초 2초 가자 간다. 어디서 있어 어디였냐? 네. 아, 너무 아 여기 있다. 던져 던져. 안 다치지. 빨리 아 되게 야구르네. 왜 우리가 이긴데 야구르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직접 조급해서 그래. 조급해서 이 다음 템 뭐 사죠? 아니요 시청자분들 다음 템 뭐 사죠? 테라? 얼건가도 좋고 해서 얼건가죠 얼건 지금 얼건가면 상대 진짜 용 삼룡? 피바? 삼룡? 아니 파른 쪽 작업할게요. 판단 좋아요. 파른 잡고 탑 쪽으로 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죠. 야소 오면은 진짜 저, 진짜 이제 야라가 갑니다. 저 칼 다섯 개 꼈어요. 신발 빼고 다 칼이에요. 제 템 다옵니다. 다옵니다. 미쳤다. 오돌이다 오돌이다. 이 양손 양발 다 끼고 있거든요. 어 저 뭐 물렸다 우리 물렸다. 저 갑니다. 궁 간다 간다 나도 간다 나도 간다. 궁 준비됐지? 궁 준비됐어요. 버려. 저 버리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싸우면 안 됩니다. 와대, 와대 집착했습니다. 그럼 빼죠. 말 말판 승부. 태기로만 해도 어떡하죠? 말도 너무. 오 저쪽으로. 제드는 궁 없습니다. 나 궁 있어, 너 궁 없지? 오 홈런이다. 3점 홈런. 3점 홈런 맞죠? 오. 어? 숨통 어디다 하는 거죠? 어? 뒤에 있거든요? 약간 늦은 듯? 늦은 듯? 빠른 듯?
빠른데? 괜찮은데? 그냥 쳐도 될 것 같은데. 쳐도? 될 듯? 될 듯? 그럼 야손인데 딜이 나올, 안 나올 때? 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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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갈게요. 나 딜 나와 나와 딜돼 마이 오는 듯? 마이 오면 바로 띄워주세요. 제가 마이 쪽으로 오케이 나 마이 바로 봐. 뜬다? 세! 바로 가라! 고! 고! 오케이 오케이 혼자 왜 이렇게 죽어? 혼자 죽으라고? 나 어디 갔지? 그게 안 나오고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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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갔지 뭐야? 나 어디 갔지 뭐야? 실내가 막 죽었어. 오케이 나이스. 용은 아직 궁 있지? 용은 궁 있지? 있어요 있어요. 야 준비해 준비할게요. 저 집 가는데요? 아 집 가는데 궁 있다. 네 돈을 좀 더 먹어서 얼굴을 바로 뽑아야겠다. 저 지금 템 미쳤는데 방어도 722에요 와. 아니 공템인데 왜 이렇게 어우 씨. 저도 지금 히바까지 3코 4코어 신발까지 나도 조녀 조냐 감 가뜸어요? 가뜸어요 가뜸어요 이거 좀 모여야 돼. 다 쟤네 저 쟤네 저 몸속이 히오스 생겼어 방사 쟤네 스플릿도 다 해도 그럼 가뜸어요. 오케이 가뜸어요. 나 좀만 기다려줘. 니들끼리 신내지 마. 간다. 네 궁극기 쓸각 있으면 바로 말씀주세요. 궁극기 내가 바로 준비하고 있어. 보이면 쓰자. 제드 저 빠를텐데 괜찮을까? 방어 781대 제드 이거 그냥 다이브 치자. 궁 쓰고 다이브 치자. 잠깐 네. 아, 아직 그라가스 못 왔어요. 아직 그라가스 안 왔어요. 철수형 오시면 그냥 갈게요. 네, 어. 네. 일단 밀었어. 나 지금 포시자 썼어. 다음에서 다이브 하자. 다이브 준비 다이브 준비 제가 먼저 들어가요. 제가 먼저 들어가요. 오! 허이! 이분은 어떻게 했나? 아! 야소! 너무 쟤도 잠이는데? 어? 저기 그 저희 빠른데요? 우리가 빨라 저희가 빨라 어... 우리가 더 빨라 아 저희가 좀 빠르긴 해요. 우리가 빨라 오늘 쌍둥이 이제 쟤들 슬슬 밀거든요. 저희도 쌍둥이 밀어야 돼요. 밀거면 우리가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훨씬 빠릅니다. 쌍둥이 쳐야 돼요. 우리가 빨라 쌍둥이만 우리가 빨라요 쟤들 이제 쌍둥이 하나 깼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윈드 토커 좋아요 위드가 통신 나이스 통신 시스템 알린다. 밀어라. 아 좋았다. 바론인데 깔끔했다. 바론인데 안 되죠? 야라가스 한 번도 못 썼네. 질 수가 없네. 어 근데 못 썼는데 이 정도면 진짜 우리 잘하나 봐요. 우리 잘하는 것 같아. 저 종수형 지금 다들 행복하신가요? 명품 리더십 드리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응양님께 승희님 2000명도 가져간다고 하십니다. 행복할 때 우리 할까요? 오늘 연습도 오늘 아 그렇습니다. 네, 딱 그 네. 앙코르는 딱 여기까지 하죠. 이제.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아, 즐거웠습니다. 조만간 카톡으로 제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회식 날짜.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정말 다들 자랑스럽습니다. 네. 아,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팀입니다. 한 분이 안 계시지만 문도 피고 진 게 조금 안 좀 아, 그건 좀 그랬어 근데. 예, 네, 그게 아까 오게 팀인데. 아, 하기 전에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다 이겼으면은 네 완승이었죠. 그렇죠. 완승이었죠. 오게 티는 오기기에 그 아름다운 법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웠어요. 오기요. 네. 오게 있는 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라 보니까 그래도 오긴 오기다. 일부러 져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러진 않을 거. 그러기엔 너무 치열했지만 거기 승부욕이 참 세가지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여기서 해산합시다. 네, 들어가시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굿바이. 굿바이. 아, 자, 즐거웠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셨나요?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은 김풍 작가님과 신메뉴 좀 시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뉴도라지님 7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아마 11시가 아니고 12시에 시작할 예정이에요. 밥 먹으면서 딱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침 도라지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호물조물님 드디어 배도라지 생방 봤네요. 유튜브쟁이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X같은 회사생활 활력소입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기생인데 직장생활 하시기 힘드시죠? 여기저기서 폐쇄가 많이 되고 있고 자영업자도 힘들고 빨리 좀 이게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네요.